스포 토너먼트 2일차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버스 라이징의 탑 8이 종료됐고요. 지금부터는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탑 8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역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생존에 있는 8명의 선수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도 예선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오늘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선수들이 남아있거든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역시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도 선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에 있는 8명의 선수, 그 첫 번째 선수 일본의 나게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선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 고! 포! 우! 고봉 선수입니다. 쇼맨십이 좋은 선수죠? 아, 좋습니다. 오늘은 약간 얌전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의 쯔보이! 쯔보이 선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너먼트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쯔보이 선수고요. 네 번째입니다. 일본의 지로! 지로 선수입니다. 안지를 사용하는 안지 그 자체, 안지로, 지로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생존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사나칸! 사나칸 선수입니다. 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총잡이 사나칸이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의 사미토! 사미토 선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본의 니노마에! 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본의 포카! 포카 선수까지 입장 완료했습니다. DRX의 포카 선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8명의 선수 오늘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종목의 탑 8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일단 이 파이널리스트에게만 수여가 되는 탑 8 메달 수여를 아퀴시스템 아시아 지점 백수연 지점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백수연 지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주십시오. 아크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 백수연 지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백수연 지점장님께서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탑 8의 파이널리스트 메달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자, 걸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나게 선수부터 고보우 선수, 네, 지보이 선수, 예, 그리고 지로 선수와 이제 사나칸 선수 쭉 가겠죠. 찌보이 선수 걸어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지로 선수도 파이널리스트 메달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예, 메달을 앞서 좀 말씀드렸는데, 예, 저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는 빨간색으로, 예,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선수들까지, 예, 포카 선수까지,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크시스템웍스 아시아점의 백수연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가 마무리가 되면 또 시상까지 도움을 주실 예정이니까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길티기어 스트라이브의 탑8 경기 진행해봐야겠죠.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분위기가 좋군요. 자, 이 분위기만큼 이 선수들 최고의 경기력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탑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슈퍼 토너먼트 1차 길티 기어스 라이브 탑 8으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 여러분, 개 강성훈이고요. 오늘도 역시 제우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풀 같이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재밌었죠. 일단 네. 예선이 정말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는데 네. 오늘 그 예선을 뚫고 온 탑이 최강자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이길지. 아, 근데 네. 게다가 캐릭터 분들 굉장히 다양해서 보는 사람 즐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제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제우스 해설이 또 이제 텐션 높은 해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 약간 제우스님 옷 어색해.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거든요. 아,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다니고요. 이렇게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지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8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도 역시 아크 월드 투어 2024 골드 토너먼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5판 3선은 진행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가 많이 뜨고 있긴 한데 저희가 뭐 해명의 시간은 잠시 뒤에 가지도록 하고 네. 어떤 토너먼트인지 개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입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고요. 2라운드에서 99초. 모든 경기가 BO5 3세트 선취입니다. 예. 그리고 아쉽지만 슬레이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상금입니다. 상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금 하면 토탈 500만 원. 그리고 1등 250만 원, 2등 120만 원, 3등 80만 원, 4등 50만 원. 자, 이렇게 상금이 네. 책정됐습니다. 4위까지 챙겨갈 수 있는 토너먼트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아크월드 투어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1위부터 7위까지 순차적으로 배분됩니다. 네, 1위부터 7위까지 100포인트부터 뭐 쭈루루루 해서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크월드 투어 파이널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월드 투어 종합 예선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파이널 진출해서 내가 진짜 최강자다. 네.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한 장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토너먼트. 그리고 이제 아크월드 투어를 노리는 선수라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게와 고보, 그리고 쯔보이와 지로, 사라칸과 사미토, 그리고 우마만과 포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위너스부터 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자, 일단 첫 경기는 나게 선수 대 고보 선수. 네. 자, 파우스 때 이러면 아스카겠죠. 자, 물론 고보 선수는 이제 아바까지 기용할 수 있는 그 숙련도가 있는데 파우스한테 뭘 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게와 고보, 찌보이와 지로, 사나칸과 사미토, 그리고 우마만과 포카 선수입니다. 우마만 선수를 사실은 어제는 경기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방송 경기 안 잡혀가지고. 맞습니다. 비방송 경기였었는데 이거 패자조를 이게 다 뚫고 여기 올라왔거든요. 네. 렘린서웨가 이제 바이케 유저인데 사실 이 두 캐릭터가 대회에 많이 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마만 선수의 경기도 오늘 경기를 슈퍼 토너먼트를 통해서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파우스트들의 활약. 어제 사실 예선전에서 네. 그 아이템 활용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게 선수도 오늘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항상 토너먼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친구는 역시 고보우다. 아, 이 고보 선수가 이게 실물로 보면 굉장히 유쾌한데 이걸 바로 앞에서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시동 걸고 있죠. 고보 쪽 나와가지고 또 시동 걸고 있죠. 네. 첫 번째 경기인데 90도로 인사하면서 네. 이게 이곳은 동방예의 지국이다. 아, 근데 나게 선수가 네. 지지 않을 만큼 95도로 꺾으면서 아, 내가 더 감사하다. 내가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나게와 고보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게다가 이제 키체크가 얼추 완료됐었는데 나게 선수가 또 근데 이게 BGM 고르는 그 수렵을 골랐거든요. 네. 자, 슬레이어가 출시했는데 사용 안 되는 대신에 BGM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보 선수가 지금 커서가 아바에 가 있어요. 아, 이거 확실한 조커픽인 것 같습니다. 이게 파우스트가 어제 아스카한테 좀 많이 밀리는 경향도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아바를 기용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게다가 5판 3선이기 때문에 아직 한두 번의 기회는 있어요, 충분히. 자, 바로 준비됐습니다. 슈퍼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탑8 첫 번째 경기, 나게와 고보우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게와 고보우예요.
that they cannot change society. 일단 나게 파우스트고요. 자, 고보 선수는 아바. 사실 아바도 이제 연극 얼추 끝났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많이 대회 나오거든요. 아바가 또 여러모로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지만 잘 썼을 경우 그 포텐셜이 꽤 크다. 참 맞습니다. 자, 일단 G2 게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구석에 몰지 그게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경기 시작합니다. 나게와 고보우예요. 파우스트와 아바. 자, 일단 빠르게 포 바꾸긴 했는데 이렇게 맞는 동안에 지둥이 다 떨어졌거든요. 버스트 바로 빠졌어요, 고보우. 자, 여기서 한번 돌아오고. 네. 이 상태에서 기동력이 거의 제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무책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구석으로 몰고 있는 나게. 아, 이 점이 확실히 힘든데 한 번에 붙입니다. 찌르고 다시 한번 찔렀는데. 자, 거리가 너무 멀었죠. 이상이 오지 안달까봐 찌른다는 한 건데. 잡기 낚시 한번 무빙. 그래도 여기서 할 게 없어요. 미니파우. 미니파우 잘 나왔죠. 자, 이거 어제 걸리기 때문에 한번 마법이 아니야. 이비비 보고. 자, 여기서 한번 찍고. 게이지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들어올리고 빅 데미지 질투 무드기 때문에 월브레이크. 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히트 경쟁 중에서도 질투 게이지 한번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콤보였죠. 변성거가 바로 넣어주고 있는 콤보고요. 잡기. 자, 어서와비 잡기. 이거 마무리가 나올 텐데. 마무리. 바닥 데미지. 나게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빠르게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빠른 변신을 통해가지고 한번 피드 장악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절반 게이지 이하에서 이렇게 쓰면은 네. 붙는 데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질투 게이지 자체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콤보를 뗄 때 어느 정도 게이지가 유지돼야 그래야 포텐셜이 나온 캐릭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자, 이거 붙으려고 쓰는 거예요. 자, 들어올리고요. 질투 모드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자, 여기서 그네스 실패. 저래 가지고 오케이를 많이 쓰는 건데 한번 크게 때린 거예요. 고무선도. 아, 일반 모드로 돌아왔어요. 자, 망치 무게추까지. 네, 던지고 망치 무게추. 다시 한번 찌르고요. 잡기는 구석으로 몰고 있는 나게. 자, 점디에 한번 허치기 노렸던 건데 네. 지금 게이지가 없어요. 자, 이거 어설트라도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되는데 힘들죠? 일단 잘 막아주고는 있거든요. 대신에 붙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이서도 열악합니다. 여기 이제 원에스라 찌른데 이 거리만 있고 절대 안 붙어요. 네. 상대도 이제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허스라도 콤보! 약간 미스. 마무리! 첫 번째 세트는 나게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 아스카를 꺼낼 수도 있긴 한데 아, 역시 바로 꺼내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바로 붙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상대 대응을 잘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파우스트가 리치도 긴 편이고 그쵸? 그리고 뭔가 뽑으면 그 다음에 붙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바를 고른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줘야 될까요? 아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보 선수가 뭐 패링도 중간에 아이템 나오면은 네. 받아칠 수 있고 혹은 이제 돌진기도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 왜냐면 붙으면 툴이 많잖아요. 근데 나게 선수가 너무 잘 플레이했어요. 그렇습니다. 점프하면서도 한번 피해주고 오케이 안 붙으면 된다. 그래서 나와야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거리를 만들지 못한 고보우가 아스카로 선회를 합니다. 자, 이런 반대로 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뭐 리치 싸움에서는 아스카가 뭐 뒤처지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템 까는 거는 제약이 있는데 문제는 찌른다로 매트로 다 뚫을 수 있거든요. 네. 이 가구심이 안 돼요. 던지고 다시 뽑아주면서 역시 역까지 점프가 잘 맞고 자, 이 진료까지 힘들긴 해요. 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바를 꺼냈던 게 이거 이유 때문인데 네네네. 자, 거의 이번에는 원한 대로 자, 고압 쪽에 이거 확정타로 맞을 것 같거든요! 터져놓고 일단 어느 정도 데미지 주고 있는 고무호입니다. 다시 한번 지팡이 세워놓고 흔들흔들 흔들렸차! 야, 이게 허수아바까지 활용하면서 나게 선수가 아스카 대전이 너무 무스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때리고 구성 후에 몰고 있는 고보우. 웨이브! 닫기 전에 마무리 고보우. 고보우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역시 아스카예요. 이야, 괜히. 자, 다시 한번 구성 몰아주고 있고 아까랑 다른 양상이죠. 네. 자, 웨이브 두 번 올 수도 있는데 쓰지 말라 지금 더 붙고 있는 거 처세까지. 맞습니다. 일단 붙어줘야 돼요. 자, 이러면 연하 운영까지 어떻게든 할 수 있긴 한데 아, 다시 한번 고압 축구. 쾅 날려주고요. 일단 뭐 거리를 벌리는 용도로도 좀 쓰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매트로 지어주면서 아, 큐브 잘 지우는데요? 야, 오, 이것도 잘 막습니다. 네. 카드 봤다 이거죠. 폭탄 뒤에 약간 가드백 밀면서 도주해줘. 자, 돈 넣고 파워 듣고 네. 자, 다시 한번 자, 마보스 좀 애매해 지거든요. 이러면 네. 제가 차지 파우스가 파우스로 찍고 나와요. 자, 리스크 다 채웠기 때문에 한 대 노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리스크 게이지가 자, 마나 채우는 타이밍! 일단 아, 이러면은 죽어. 다시 한 번 또 네. 고압 죽는데! 밀어내고 마나 채우는 그 시간을 버는 건데 다시 한 번! 그렇죠, 착착착착! 자, 스프레드 있는데! 자, 여기서 지팡이 세우고 다시 한번 웨이브! 스텝 네. 달라고! 이거로 충분해요! 웨이브가 위로 날아가고! 카드 아래로 날아가고!
한 번 더. 네. 탭까지. 아, 이게 자기 원하는 게 안 나왔습니다. 오, 나이스 샷. 다시 한 번 더. 던지고 던지고 네. 던지고 던지고 큐브 날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 지팡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위로 위로. 그러니까 이 스태프도 원한 스태프가 아니었을 텐데. 네. 다음 장서드 마크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바꿔. 헐스와비 잡기 반응. 고보우. 역시 아스카를 바꾼 다음에 바로 세트리 가져오는 고보우 선수입니다. 야, 아니 캐릭터만 바꿨는데 반응 속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힘들었군요. 역시 고보우는 최고의 듀얼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야, 충분히 아바드 잘하는 선수긴 한데 매치업마다 이렇게 포텐셜이 다르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자, 이제 1대1입니다. 네. 자, 기태여가 5판 3선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분기점이거든요. 근데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동률인 상황. 세 번째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예요. 오, 자, 이거 대신해서 고보자 쓰면 안 되죠. 이거 다 반응합니다. 버스로 밀어내면서 시작하고 있는 나게예요. 자, 한번 매트로 공중을 명확하게 잘 깔아주고요. 네. 자, 또 찌른다. 그러니까 나이스 이거를 샷. 이걸 평소에 많이 맞다 보니까 아스카를 꺼내기 싫은 거예요, 파우스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바 꺼냈는데 그래도 아스카가 나가라는 판단이죠. 자, 월브레이크. 월급 보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괜찮은데 문제는 네. 마나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텐션도 있기 때문에 이야. 여기에서 활용해주면서 나게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지금 거의 화력이 없는데도 허수압이랑 이제 찌른다 기회 때문에 생각 많아지거든요. 네. 자기 카드 뽑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큐브 던지고 다시 한번 던지고요. 지금 두 장 더 뽑긴 해야 돼요. 세 장 뽑고 나왔어요 지금. 자, 견뎌야 될 타이밍입니다. 웨이브 두 번 나오고요. 대치면서 네. 카드를 아예 바꿨는데 스태프 위에서 나오고 위에서 떨어지고 아래에서 떨어지고 자 가운데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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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파고 스태프까지 먹으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잡기를 파이알로 쓴 건데 자 그럼 다시 밀고 지금 카드 다시 채웠거든요. 자 이거 포스트는 좀 아끼긴 하겠죠. 오 자 이거 터져드 오 이렇게 된다면 자 구축구 다시 한번 밀어내주고 이거 추가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밀어내고 드라면서 반대편으로 나와서 역카드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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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다시 한번 큐브로 마무리 고보우. 애드립을 잘해요. 네. 트럼펫까지 먹으면서 경기 어떻게든 잘게 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보 자 중력구 있습니다. 중단 조심해야 돼요. 또 던져요. 또 던져. 던지기 시작했어요. 던지기 시작하게 냅두면은 아, 나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 파우터 점프 EK도 충분히 맷돈 지우기 때문에 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데미지를 많이 줬습니다. 월브레이크까지. 그랬어. 자 이거 점프하다 비벼라 이건데. 네. 이제 한번 EP. 버스방 루트까지. 만화 없으면 되고. 자 이제 드디어 한번 채웠고 그렇습니다. 잘 주긴 했는데 만화 채웠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 2피밖에 없어요. 아 던졌어요. 또 한번 자리 바꾸면서 자 로마가서 순간이동하는 건 정말 좋은 판단이지만 스태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거 다 막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호수압이 들어왔습니다. 나게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월브레이크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와. 마무리 시키면서 나게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심지어 약간 체력에서 살았어도 방금 메테로 먹었거든요. 네. 다음 라운드에 또 어차피 메테 받고 죽는 거예요. 야 나게 선수가 오늘 실력까지 좋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운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특히나 또 파우스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부합하는 캐릭터죠. 그것이 바로 실력이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됐지? 자 주의자 생각이 지금 많아집니다. 지금 고보우 선수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듯한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아바가 지금 1세트 잘 안 풀렸는데 아, 그래도 아바가 할 만하다. 왜냐? 아까처럼 이제 파우스가 파이가 많은데 아바는 어제 뚫을 수 있으니까 기동사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스카로 일단 가봅니다. 그렇죠. 1세트에 그 너무 중앙까지 컸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던져놓고 있으면 이 정도 거리 유지면 고보우가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템포 찾았는데 일단 위에 빠르게 보내주고 네. 자 일단은 그냥 가속 스태프 이용해서 그냥 경주만 주자. 그냥 달가먹자 이런 전략인데 또 이것도 좋아요. 자 뽑습니다. 나는 듀얼리스트다. 착착착착착 차라라 착. 여기서 5세까지 경지 충분히 죽어야 순간이든 텔레포트가 3개 어땠습니까? 이거 텔레포트가 텔레포트 바꾸고 네 아스카만 알아요. 자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줄 것 그지 역가드 마무리 시키면서 고보우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저 역가드 타이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웨이브 1회에서 2회 그 사이인데 타이밍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계속 웨이브 깔아주는데 만화 모아야죠. 철하락 모든 게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주다. 텔레포트는 무조건 이제 쟁여두고 있는데 자 한번 가드 선택지 네. 성지하드죠. 자 트럼펫까지 옵니다. 미니파우 터지고 구각압박 근데 만화 충분해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거든요. 근데 미니파우 예. 자 이거 우주 구석 가야 돼요 이거. 자 근데 그것도 노리는 판단 나게 미니파우 건네지 않겠다. 어허 자 이거 오늘 괜찮아요. 대포는 시간이 오래 더 걸려요. 또 에이브 나는 듀얼리스트다. 착착착착착 잘 잡았다. 일단 순간에도 하늘까지 했고 네. 와! 이걸 미니파우가 그러라 그러라 이걸 또 밀어냈고요. 고보 기회 있나요? 자 정말 딱 한 대 체력인데 네
EBP 두 번이면 죽거든요.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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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요. 이야, 예상했습니다. 나게. 자, 이렇게 된다면 나게 선수가 매치 포인트예요. 와, 미니파워가 맵 밖에서 메트로마가 날라온 것도 신기한데. 네, 뭐 텔레포트 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큐브가 시작이 되고 아스카를 사용하는 고보우 선수는 조금 신날만한 타이밍입니다. 거치고, 자, 이거 원한 스태프가 아니었죠.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경직축. 우와, 어떻게 막았나, 더스트! 잘 막네요. 하단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 다시 뽑고 드로우. 와, 찌른다 피할려. 황금버들이 네, 너무 아깝긴 한데. 드로우. 어쩔 수 없긴 해요. 다시 한번 드로우 드로우. 미니파워 날라가고요. 자, 피를 소모해서 한자 던지고 나르티얼리스다. 착착착착착. 잘 받아. 자, 일단 오스텍으로 경직 준 다음에 생각이 나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 기록합니다. 마무리 시키면서 고모 선수가 세트스코어 2대2 따라와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계 잘한 게 한 번의 미스 없이 메트론 날리다 보니까 더스트 이펙트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막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나게선 지금까지 잘 막았습니다. 이제 처음 맞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고보우 선수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 듀얼리스트 고보우 선수가 운영하는 이 덱 운영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네, 둘 다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에요. 파우스는 아이템 운영 좀 따라야 되고, 이쪽 카드도 따라야 돼요. 결국엔 비슷하군요. 뽑긴 뽑아야 되니까. 자, 여기 무적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 나게 선수가 의식할지. 네. 자, 일단 박아줬고요. 망치 나왔어요. 자, 사용했었는데, 자, 스태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 끝날 때 다시 한 번 더 깔아주겠지, 이러면? 네, 던져주고, 버스티. 버스. 오, 미니파워 좋아요. 나르티얼리스 착착착착착. 여기서 메트로 쏴도 문제입니다. 네. 발동했거든요, 미니파우. 자, 저 미니파우 왔고요. 아하. 던져놓고 땡기지 못했어요. 호수아비 정가드로. 자, 도너 먹어야죠, 아스카. 도너 누구고? 도너 누구고? 바로 고압이 나 먹나 안 먹나 먹어야죠. 먹은 것 같아요. 아스카가 먹었어요. 자, 들어올리고 고압 축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일단은 착착착착. 나는 듀얼리스트.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강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들어오 게임을 시작하지 듀얼리스트. 네, 어제 포지 땡기는 판단 정말 좋은 게 가드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웨이브 찌른다. 나 허수아비로 들어오 갈 수 있나요? 네, 큐브 날리고 다시 한번 웨이브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가드 데미지. 그러니까 나게 선수 지금 아사히 50 텐션 가까이 되니까 포지를 안 땡기거든요. 게다가 텐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근데 이거 니가 좀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중간에 마늑까지 채우고 햇빛에서 비슷합니다. 어, 자, 메테우! 와, 잘 피했어, 텔레포트. 아니, 저걸 피해요. 메테우가 나왔는데. 이거 메테우 보고 지금 피한 건데 좋은 반대입니다. 근데 역구석이 피한 거죠. 예. 일단 여기서 월브레이크 시키면서 한숨 돌리네요, 나게 선수. 자, 문제는 5대 상황이지만 여기서 마나가 없다는 거 채워줘. 더스! 갑니다. 다시 한번 월브레이크 내주고 있는 고우입니다. 백 버스기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이득 봐야 됩니다. 네. 더스트! 이거 데미지 어떻게 나요? 자, 약간 보자. 이거 고압축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한 방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 이거 느끼로만. 이게 버스가 빠졌기 때문에 이 다음 상황. 드로우. 다시 한번 연하옥년. 여기서 마우 깎기 하지 않으면 폭탄 이길게요. 가운데! 네. 가운데! 터져요! 막겠어요, 다시! 사랑! 자, 사랑! 던져놓고 방어적인 선택! 자, 이거 텔레포트 아직 없어요. 잘 봐야 됩니다. 하게 웨이브 땡기면서 더스트만 막으면 그쵸. 중단 맞고 네. 전사도 한 번 더 반대 드로우. 아직 와, 오케이 되고 파우스트 오케이가 대공으로 탁월하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두 선수입니다. 아, 나게서 이 근접 사실 이게 막기가 힘든데 정말 인내심 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구석 상황. 다시 웨이브 오고 더스트. 아, 예측했어. 역시나 너 뻔하다 이거죠. 잘 막아요. 다시 한번 커닝 페이퍼. 아, 들어 올리고요. 척척척 촤라락. 이벤트 간다면 더스트 할 수 있는데 이번 너무 잘 막으니까 안 쓰고 있어요. 나는 미래를 봤다. 땡겨주고 그냥 밀어주는데. 네. 아, 이거 뒤로 뺐다는 것 자체가 한번 숨돌리 그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큐브. 지금 스태프가 깔려있기 때문에 아직이에요. 사랑. 자, 이거 역구전인데 좋은 판단 아니었어요. 파우스 때문에. 오, 이거 나게 선수가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 무게치 일부 날려주고. 네. 오히려 좋은 거예요, 먹는 거보다. 백톤. 자, 이거 시간 벌기용. 네, 일단 거리도 벌리고 시간도 벌고. 텔레포트 있습니다. 나게 선수 이거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텐션도 있어서 충분히 활용해줄 수 있고요. 익사이팅 골전까지. 이거 굉장히 아파지겠는데요. 어디가 정당이가 웃는 게 아니죠. 자, 이거 전선까지. 오! 코마 볼려합니까? 이거 우상 잡은 거 우상아? 네. 다시 한번 폭탄 있긴 한데 황금버스. 황금버스 성공했어요, 고보우. 야, 미니파워 끝내니까 마무리가 되겠는데. 나게 승리. 세트스코 3대2입니다, 나게. 와, 이거는 콤보를 미스에 나게 선수 이기는 게 미니파워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나네요. 저희가 아, 네. 다 땀이 나네요. 아 이게 약간 어떤 카드, 어떤 아이템 나오냐에 따라서 스펙이 좀 갈리다 보니까 아 굉장히 긴장감이 강합니다. 와 고보 선수 지금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네.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서 포커 페이스도 중요하거든요. 네. 와 첫 번째 경기부터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대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예선에도 굉장히 불튀겼는데 지금 보면 탑이 중압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보가 다루는 아스카는 사실 쉬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파우스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약간 파우스트는 운영 쪽이 어렵다면 고보 선수의 이제 아스카는 손이 네. 굉장히 바쁘고 뇌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뭐 이거 다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 덱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바꾸면서 이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때그때 다 확인을 해서 진정한 듀얼리스트. 그렇죠. 네, 실시간 듀얼리스트를 할 수 있는. 근데 나게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나도 이제 아이템 신경 써야 되는데 상대 카드까지 봐야 돼요. 아. 둘 다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모든 맵을 다 봐야 되는 상대 거고 내 거도 보고. 굉장히 시야가 넓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격투 게임을 할 때 내 캐릭만 보면 돼 또는 상대 캐릭만 보면 돼라는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방금 경기는 정말 전 지역을 다 봐야 되는. 맞습니다. 온갖 게이지 막 UI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재미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력 봐야 되고 버스 기저 텐션 게이지 보고 또 아이템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깊이가 있다는 거죠. 방금 경기 아, 굉장히 익사이팅한 경기. 예, 저희가 뭐 입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굉장한 경기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고요. 위너스 파이널에 나게 선수가 승리를 해서 먼저 가게 됐습니다. 자, 브라켓입니다. 아, 나게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에 먼저 가게 됐고요. 그리고 치보이와 지로 선수의 다음 경기가 준비되고 있어요. 고보 선수와 세트 스코어 3대2의 풀세트 접전 펼쳤기 때문에 나게 선수도 체력 소모가 꽤 있었을 것이다. 아, 방금 사실 1세트 경기인데 방금 전에 약간 세판 분량의 게임이었거든요. 이게 위너스 파이널에 과연 어떻게 작용될지.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경기가 몇 개 좀 진행돼야 자기 나게 선수의 턴이 와요. 네. 쉴 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게 선수의 파우스트 행보 앞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찌보이 선수와 지로 선수의 다음 경기의 승자가 나게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나칸, 사미토, 우마만, 포카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사나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나카 선수 유일한 한국 선수로 남아있는데 네. 일단 유일 해피케이오스 아 이거 포카 선수와 더불어 좀 많이 기대돼요. 이 선수가 패자조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준비도 정말 많이 했을 거고 그냥 꼭 자기가 말하기를 우승해보고 싶다. 저번에 에버제페 2등한 게 좀 약간 좋았지만은 네.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대회에서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냥 그 얘기도 했어요. 한국 대회니까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게 맞지 않냐.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브라켓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 선수 사나칸인데 일단 이 경기를 먼저 만나보고 사나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누굽니까? 자, 찌보이 선수 대 지로 선수의 경기. 야, 제가 실수로 이제 지로 선수를 안지라 선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감이 이제 비슷해서 사실 이제 듣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안지 그 자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안지 그 자체, 안지로. 아,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별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치보인데 치프예요. 치프가 최근에 약간 토너먼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보이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로 선수와 치보이 선수의 경기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죠. 치보이와 지로고요. 승리한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치프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말 툴은 많은데 괜찮은데 결국 이제 방어를 약하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네. 자 일단 안정도 플레이해주고 그리고 안지는 확실히 그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데미지도 좋고 느낌새 한 방에 터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나비 깔고 들어가 줍니다. 체까지. 아니 이거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보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마무리야 이게 치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만한데 네. 방금 체력이 더 많이 남은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약간 더 단 상태에서 맞으면 오히려 근성치 높아서 안 죽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체력이 예 아니 게임 시작한 몇 초 됐나요 지금? 자 지금 딱 7초 지났습니다. 7초.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미사일 좀 크게 작용합니다. 미스가 없어야 돼 이 캐릭터는. 맞습니다. 일단 버스티 나오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붙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진짜 안지 입장에서 좀 이렇게 EPP가 되긴 해요.
아, 두 번째 번 잡기 줘도. 네, 자리 바꾸고. 나비 깔고 더 세트. 아하. 마무리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첫 번째 세트는 굉장히 빠르게 지로가 먼저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버스트, 게다가 풍신 임등 중단이 좀 많이 깔리기 때문에 다 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 열장 천조까지. 자, 이쪽도 천조 흐릴 타임이 있긴 한데 네. 텐션 없거나 네. 카운터가 안 나면 루턴이 크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거 이득기 계속 깔고 있습니다. 또 카운터 나요. 기가 막힌 프레임 프렌. 착착착. 와, 이것도 포디를 멈춘 다음에 늦게 그네스. 나 이것도 체파대항했죠. 이것도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확실한 끝내기 위해서 미텐션. 야, 이러면은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춤을 춥니다. 아, 지로 지금 장난 아닌데요. 폼이 이제 좋아요. 풍신. 지금 약간 지로 선수가 역대급 안 치고 가장 폼이 좋은 시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빠른 버스 뺐고요. 네. 자, 여기서 19 하루 그렇죠. 이렇게 카라켄스 이용해서 빠르게 만들면서 포지티브. 그러면 월브레이크죠. 자, 이제 다시 어센트 근데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역가드. 아, 덩트 쓰다가 맞았어요 오히려. 자, 이건 잡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리 바꾸고요. 자리 잘 바꿨죠, 찌보이. 30분 더 리셋 안 줄 것 같으니까. 예. 안 찍거든요. 네, 이걸 깔끔하게 마무리.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안지가 오래 맞다 보니까 버스가 찼습니다. 네. 반면 이제 치프는 잘하면 이게 죽기 전에 버스 안 찰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대로 카운터만 안 나면 되는데 굉장히 세게 맞죠 지금. 월브레이크 시키고 있는 지로입니다. 지로. 자, 여기서 오, 잘 맞고 여기 근데 화조풍을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인데 지로 선수 쓰거든요 보통. 역까지. 자, 일단 파워적인 선택. 버스트까지 잘 막아요. 아, 백스텝 눈을 기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있는 지로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있습니다. 일단 안지 그 자체. 와, 지금 플레이가 너무 안정적이고 정말 스무스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안지가 차근하기도 하고 데미지도 잘 나오기 때문에 치프 입장에서는 많이 두들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저기게 천조까지 약간 이거 한 대 주자 이거죠. 예. 다른 거에 의식 분배하겠다 이거고. 버스트. 그네스. 와, 이거 일부러 그네스 안 맞겠다 가만히 있겠다 이건데 우빈이 너무 잘할까. 그렇죠. 딤 확인 잡아주고 기드. 어우. 자, 이번 천종 때문에 한번 내밀었는데 이어서 버렸죠. 월브레이크 일단 시키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지보입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보이 또 확인. 잡기. 천종하기 좋아요. 알파분 역가드. 야, 이 맞기 어렵죠. 알파가 역가드로 찍히면서 지보이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공 알파가 의식 안 하면 좀 막힙니다. 자, 베타 잡아버렸고요. 네. 이번엔 칩도 이득 가져가고. 와, 이거 용기 정말 대단합니다. 그저 기억인데. 그렇습니다. 알파로 다시 나와주고요. 와, 역구석? 자, 포지션까지 좋았고. 오! 아직은 블레이드. 아, 베타 블레이드. 잡기 연결. 자, 버드가 이게 믿을 게 없긴 한데 여기서 크게 뗄 수 있나 치보이? 네. 점프 공격. 자, 일단 한번 놔주고. 아직은. 다시 한번 카운터. 포지션 연결. 언제? 쓰나요? 안 써요, 안 써요. 채까지. 마지막에 써주면서 빅데미지를 노리고 있는 지로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계산한 게 보정 때문에 안 죽겠다. 정말 이거밖에 낫겠는데요? 올라간! 버스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되면 지로 선수가 매치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지로 선수 저 청로만 올라간다는데 정말 피스를 안 냅니다. 네. 또 잡기 낚시! 와장창이에요, 이건. 정말 아파요.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지로. 네, 어설트로 월브레이크까지. 와, 또 디플렉트도 이겼어요, 잡기로. 오늘 가이버십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 입장에서 상당한 선수 마무리입니다. 지로의 세트 스코어 3-0. 완벽한 승리를 거둬내는 지로입니다. 지로. 이야, 아, 괜히 안지가 지금 대회픽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보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네스 카운터 나니까 가만히 있는 플레이도 해봤는데 결국은 무빙에 흔들리게 네.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안지를 사용하는 지로 선수의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대단했네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 3-0이에요. 아, 이게 3-2 스코어 나와가지고 물론 스코어상 이게 지로 선수 다 이겼는데 네. 아, 폼도 좋고 지금 안지가 보승을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올라준다 가능하고 가도 잘 뚫고 데미지도 나오고
스피드전도 옛날보다 할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로 선수가 다루는 안지 자체가 상당히 좀 튼튼하다. 그리고 데미지도 꽤 잘 나온다. 그렇죠. 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튼튼하지 못하고 뭐 데미지도 사실 좀 많이 두들겨야 되는 입장이긴 해. 좀 빠른 캐릭터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사 입장에서는 아 저게 쏠이었다면 두 번은 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아 네. 그런 느낌이 그 있군요. 두 번 기회에서 역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치프가 그 토너먼트에서 상위 라운드로 올라오는 게 안정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약간 자기 실수하지 않고. 잘 이게 좀 아이러니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잘 막아야 된다. 공격이 제일 센데 잘 막아야 된다. 아 그게 참 어렵죠. 오히려 그러니까 치프는 공격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친구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지 못한 게 10분 살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나게와 지로 선수의 위너스 파이널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패자조로 넘어가는데요. 사라칸과 사미토 그리고 우마만과 포카 선수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에 살아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선수 사라칸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해피케이아스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길티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헤이트 수치가 높은 캐릭터긴 한데 그렇긴 하죠. 오늘만큼은 애국 해피다. 맞습니다. 이게 또 팔레 따라서 네. 호감도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조선제일 건 네, 해피 케이아스를 응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상대 안 하면 돼요. 평소에 타워에서 안 만나고 나랑 게임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본 입장이에요. 네, 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들 누구신가요? 자 사나칸 선수 대 사미토 선수의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나칸 대한민국 제일 총잡이 그리고 사미토 선수 치프의 생존을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치보이 선수가 패자로 내려왔는데 이거 올라가면 또 밀어져 해야 되지만 여기 사나칸 선수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칸 최근에 폼이 정말 좋다 좋다. 에보제펜 준우승까지 하면서 폼이 좋거든요. 오늘 정말 우승하고 싶은 폼으로 왔을 거예요. 오늘 말 그대로 해피케이아스처럼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눈매가 살아있죠. 자 오늘 어떤 경기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칸과 사미토입니다. 경기 만나보죠. 자 해피케이아스 대 치프. 자 먼저 일단 사미토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잡기. 예. 여기서도 아직까지 좋네요. 자 간막까지 정석으로 잘 들어가고 천중. 자 평소에 여기 잘 막는데 사미토 선수 좀 리스펙트 특징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자 역 구르기 잘 굴렀어요. 와 이거 이 케이퍼러쉬를 열장 녹색까지 잡기를 풀어주고요. 야 이거 상황과 잘 기다렸어. 약간 뒤로 빼면서 이케 호칭 이렇게. 자 구덩머리 콤보인데요. 자 약간 남긴 하는데 문제는 한방 체력 세지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렇죠. 난저하게 보라로마 어차피 없는 체력인데 이도트는 그렇습니다. 던지고 상대 맞춤대 상대 버스 쏘고 아직 안 탔거든요. 아직 세 발 남았다. 그러나 스토이케이 사미토가 첫 번째 라운드를 먼저 가져가는군요. 이건 여차하면 후리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치프의 기동선이 생각보다 빨라서 오! 이거 좀 위험했죠? 그래도 잘 피했어요. 예. 그러면서 허스 붙였어요. 자 이거는 생각이었는데 이거 좀 크게 맞죠? 자 데우스 엑스마키나 이걸로 월브레이크가 됩니다. 와장창. 자 치팅 게이지 모자른 가운데 그렇죠 일단 빼야죠 빼야죠 모을 준비해야죠. 네. 다 잡아보았고 소연척 네. 보고 당탕 후리기 갑니다. 이거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보정이 좋아서 오늘 딱 데미지 마무리할 거거든요. 타임 마무리 사나칸 라운드를 하나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파킹 예승국입니다. 3라운드 아 여기는 정말 잘 붙어요. 자 근데 사나칸 선수 또 예 사비 선수가 개막 때는 점프로 오는 거야 이미 다운로드 했죠? 맞습니다. 쏴주고 자리 잘 바꿨어요. 청소해야죠. 자 이제 2선 다 봐야 되는데 어떤 판단 일단은 빼는 판단. 서스 두 발 남았다. 한 발 잡기 정주 다시 한 번 예! 버스 바지까지 기가 막혔어요. 단타서 들어가는 데우세스 마키네 완방 데미지 나와버립니다. 와장창 사나칸의 첫 번째 세트 승리고요. 사나칸 선수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총잡이라 불릴 만한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킬각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 삼 선수는 약간 이제 폭풍을 좀 맞았죠. 오 이게 죽는 피네 하면서 자 이제 2세트 경기 천천히 뭐 가주면 돼요. 버스 고트 세우고
총알 아직 개발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전략을 초중반에는 뒤로 빼면서 네. 상대방을 이제 컨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하자 이건데 잡기. 자 근데 총알이 없어요. 장전 언제 하나요? 장전 언제 하나요? 손밖에 없어요. 지금 뽑아치기밖에 없는데 사커즈 아 총잡이가 지금 총알이 없어서 안 돼요. 아 이거 총날로 때려야 됐는데 네. 아니 이사거나 6피로 어떻게든 총이나 던져야죠. 오 이거 아, 장전부터 안 된다나요? 이렇게 된다면 마무리, 어,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그러나 사미토 선수의 계속적인 압박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로드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딱 한 발이면 됐는데 한 발 없는 거 아니까 너무 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상황 취미 와장창 어디까지 잘 썼고요. 던지고 부릅니다. 자 길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베타 블레이드로 밀고 있습니다. 3분의 2 와 소속이 되고 대공 커트 몰라준다까지 제도 만기로 들어가겠죠. 우리에게 아, 남긴 할 텐데 활용창도 있고 역가드도 네. 있고 정가드 볼 게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디플렉트 안전하게 아 수시 수시 수키야키 역시 사미토 1대1 사미토 선수가 따라가 줍니다. 아 이런 치프는 많이 못 만나봤을 거예요. 확실히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6피는 좋고 그렇죠. 좋은 데서 많이 썼다. 난 보고 있다. 분명 있죠? 네. 가단. 스킵보트. 오 이거 6피가 좀 애매해서 가단 선택 좋아요. 간방. 잘 세우고. 백스텝 잡기. 자 이거 데미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데우스. 어? 자 이거 약간 좀 애매한. 예, 이거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당장은 잘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가드 마무리하면서 산악한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베타 블레이드 또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 2라운드 버스 지붕 좋거든요. 예. 자 역가드 이거 이제는 예측, 반집 예측해서 잡기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 확인했죠? 보트 쏴주고 던지고 다시 또 핫단 또 쏴주고 자 이번에 데우스 막스 해야죠. 총알 다 채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월브레이크까지 자 총으로만 압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기회 잡아서 거지 누가 하면 돼요. 여기서 하다가 버스트 빠졌고요. 사미토 스케이프트 브라우와 이거 니가 하나 끝났을 거냐 뜨기 만나면 더스트! 아 더스트 이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산악한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갑니다. 어 지금 좋아요. 단 한 세트입니다. 단 세트만 있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산악한 선수 세트스코어 2대1 앞서가고 있는 상황 삼미토 선수가 따라가줘야 될 상황이지만 산악한 선수도 대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 선수가 이제는 그냥 폴드 밀자 네. 예, 약간 근접 심리에 담았기는 하니까 폴드 밀고 하는데 이러면 어쨌든 태정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 선종 어 총종 잘 맞고 이제 선종 정말 잘 맞고 있어요. 잡기 연결 오 가볼레드 2등 또 버틸 수 있거든요. 이번엔 일단 잘 막고 있어요. 뭐 기회만 한번 잡으면 해볼 만합니다. 와 먼저 잡습니까? 점 공격 땅 자 도마 있거든요. 그네 쌀 쓰던데 네 약간 해보고 여기까지 절대 안 통하지 이거지. 어 이거 데미지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마무리되는 각인데 아 마무리가 되겠군요. 마무리 시키면서 사미토가 라운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 역시 이런 건 미스네 선수가 아닙니다. 네 자 1라운드 컷 바로 묻었어요. 자 무덕기 때문에 오히려 역가드를 맞아버렸거든요. 지금 포디만 다 땡기고 있죠? 네 자 이런 미래가 좀 없긴 합니다. 텐션이 안 차요. 어 그러나? 오지스? 야 콤보 자 여, 자리방 콤보 좋았고요. 네 다시 한번 몰고 있는 사미토고요. 천종 잘 막았어요. 하단까지 어서트 콤보 뭡니까? 아, 연계 너무 깔끔해요. 자 여기서 월브레이크까지 시켜주고 있는 사미토고요. 자 보라마 잡기 자 이런 자기도 한방 있습니다. 에피큐스 던지고 전준? 와 원스는 저자세 K. 그래도 지금 총알은 충분히 있거든요. 저 이비 K들 가세해주고 어어 버스! 와 자리박 구기를 역버스로 자 두발 리 리로드 이거 보였는데 아! 사라카 잘 굴렀고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잡기가 안정적이었습니다만 한 방에 끝내려 했거든요. 사미토 선수 네 서서피 대고 아 대공 커트 정말 좋았어요. 와 지금 또 리셋해주고 더스빵 하단 어. 남아있죠? 자 여기서 어 월브레이크까지 자 이거 리셋보단 여기서 포지션 가정이 맞다. 아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상당히 그쵸? 유리하지 않나요? 아직 커즈 안 묻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스펙 오는데 경직 때문에 우리 안
그들이 안 맞았어요. 네, 일단 밀어내주고 있는 타라칸입니다. 가능됩니다. 이제 커리 묻었고 던지고요. 두 발 이케시도 한발 남았어요. 잘 때리면 자 이거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면서 타라칸이 3위토를 잡아냅니다. 타라칸 이야 마지막 라운드에 결정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라칸 선수 타미토 선수가 꾸준히 공격 작업을 해줬는데 타라칸 선수가 잘 버텼고 그리고 판단도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총도 잘 쐈습니다. 정말 좋죠. 아 이게 타미토 선수의 방어 패턴을 전부 가위바위보 맞췄고 공격에서는 놓치지 않고 한 번에 킬각 보는 거 아 이거 웬만한 숙련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총잡이다운 면모를 보여준 타라칸 선수였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 퇴근을 하면서 제가 와 혼자 살아남았다고 대단하다고 했더니 오늘 꼭 우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타라칸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또 그만큼 기대 보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라칸 선수 오늘 뭐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일본 선수인데 네. 다 내로라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선수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타라칸 선수 행보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저조 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벼랑 끝 경기들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단 한 판 지면 떨어진다라는 그 중압감이 정말 부담되거든요. 플레이에 지장이 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토너먼트에서 꾸준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승자조에 있는 것보다 패자조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또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은 네. 물론 화는 나요. 네. 화는 나는데 좀 빨리 푸는 편이에요. 그래요? 풀고 이제 마지막 집에 가서 잘 때쯤 이제 우는 거죠. 아, 근데 울음이 이게 잘 때쯤 생각나요. 아 이게 왜 그때 실수했지? 이불킥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어제 이제 끝나고 네. 왔다 갔다 괜찮은데 생각 정리하니까 자는 시간에 가장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감성. 그렇죠. 알겠습니다. 약간 센치집니다. 자 브라켓 보면서 다음 경기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마만과 포카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자조의 주보이 타라칸. 그리고 고보 선수, 우마왕과 포카 선수의 승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게와 지로 선수는 위너스 파이널에서 여전히 대기 중이고요. 저 이거 지금 어차피 타라칸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치프를 만나게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3위 선수와 다른 이제 양상의 치프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 틀리거든요. 아까 전에 방송기 봤다면 좀 어느 정도 대비책을 즉석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우마 선수 대 포카 선수. 네 우마만과 포카. 포카가 이번 토너먼트에 한국에 뭐 와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DRX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저희 TWT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DRX 구단 지금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포카 선수도 이번에 아쿠월드 투어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참전을 한 것 같은데 탑8에 당당하게 이름 올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올라왔고 프로입니다. 프로. 그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만과 포카입니다. 자 우마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켄과 랩미서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두 캐릭터가 대회에서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탑8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래간만인데 상대 또 포카 선수의 해피 케이오스. 자 이걸 당해낼 수 있을지. 랩리설의 또 이제 그 탑에 진출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마만 선수가 보여준 랩리설 또 플레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거든요. 그렇죠. 자 포카 선수. 자 우마만과 포카 선수의 경기고요. 랩리설과 역시 해피 케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타라칸 선수 어떤 플레이에 다를지 보도록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포카 선수는 반응이 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선에서 그렇죠.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포카 선수한테 보여주고 그걸 반응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낚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대한 입을 보여줘. 너 이거 반응할 거잖아. 해서 로망캐스 하다. 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마만과 포카 선수의 경기 준비됐습니다. 랩리설과 해피 케이아스고요. 자 오래간만에 랩리설. 자 어떻게든지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만나보죠. 일단은 공격적이에요. 약간 램살 사고도 길다 보니까 커져 없이 일단 한 번은 기선제압 해야 된다. 네. 마지막 스피드보드. 이러면은 월브레이크까지 어설트로 만들어주고 있는 포카입니다. 자, 벌써 허무하게 날라가긴 했는데. 네. 자 여기는 온전히 막아야 돼요. 장전.
당겨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요? 야, 근데 지금 게이지 타이밍, 와, 잘 조절합니다. 좀 아삭하게 서지 직접 또 채워주고. 이러면 데이우스 엑스 마키나 넣어주고요. 월브레이크까지 빅데미지. 자, 여기서 청동왕도 가능한데 이 선수는 안 쓰고 집중! 더스빵! 보였어요. 그러나 쫓아가서 마무리를 짓는 쿠카 선수입니다. 자, 2라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여기 상승도 아까 좀 단점인데 상승도 청동왕을 많이 쓰는데 이 선수는 중간로만 많이 쓰거든요. 네. 아직 커지 묻어있고요. 김기입 땅. 리셋 공격. 아, 더 정말 쓰기 애매한 타이밍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피 케이아스의 장점을 굉장히 좀 잘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스 카운터 콤보 좋아요. 어서트 밀어주고 있는 우마만. 확실히 예전보다 데미지가 좀 줄긴 했습니다. 맞아요. 칼바더스 보충을 해주고요. 네. 저 상대 이제 버스 있으니까 충분히 뽑고 그 다음 자 공격! 자 황금 뺀 건 좋은 캐건데 그렇습니다. 자 거의 실패했지만 자 이거 데미지 나오고 잘하면 끝나요 이거? 이거 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월브레이크까지 살짝 애매하게 안 됐어요. 네, 월브레이크가 안 돼서 살았습니다. 커지! 아하! 영리해요. 조준하고 있다. 포카 선수의 플레이가 어제는 약간 조금 수비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쵸? 오늘은 조금 먼저 다가가 주네요. 약간 랩리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 운영 좀 텐다하기 때문에 자, 또 버즈 크게 빠지고요. 자, 이거 좋다. 다음으로 어허, 또 구석이고 리셋 포디지까 하지만은 여기 게이지 있거든요. 천쓰나요? 그렇죠. 천쓰들 안 쓰면은 팀이 있기 때문에 우아 선수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단 던져놓고 월브레이크 만들어주고 있는 포카. 이게 하단 맞는데 왜 뚫려? 이럴 수 있긴 한데 저기 장기가 쓰거든요, 쉼이랑.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스트를 진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막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식할 게 많습니다. 2라운드 쉴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포카. 또 던지고. 이거! 자, 이거 좀 크게 맞아. 써야죠. 네. 다시 또 버스트가 매 90초마다 빠져요. 오도. 자, 이거 뭔가 행동하다 맞았고요. 다우로 사브라토. 네, 사브로바토까지 넣어주면서 월브레이크. 그러나 대공 커트 해주고 있는 포카예요. 자, 이거 유괴 추동입니다. 네, 아파요. 퍼스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우스 에스마키나까지. 자, 지금 집중되지 풀이고 투타도 풀이다. 그러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일단 이거 다시 한번 그죠. 한 발 두 발 세 발 이거 황로망 딜게. 이렇게 된다면 버스트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포카 선수의 아주 스마트한 플레이예요. 마지막 자 퍼펙트 게임이었죠. 황로망 예치, 버스트 예치 다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카 선수가 세 번째 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끌고 왔습니다. 오도. 저 오늘 결국은 힙킥보다는 원걸 이제 붙인 기술인데 네. 아직까지 유효탁 안 나오고 있어요. 옆쪽기. 그렇습니다. 커즈 묻어주고 빵빵.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집중 게이지 또 약간 한 칸에 또 조절했습니다, 포카.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월브레이크 시켜주겠죠.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포카 선수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러다 몰드만도 쓸 수도 있긴 한데 답답합니다. 아하, 자, 믿었어요. 마무리 시키고 있는 포카 선수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마만 굉장히 위기예요. 그렇죠. 포카 작게 한 게 너 대놓고 가성피자 한번 써봐라. 모두 써봐라 이건데 위치에서 못 쓰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몰리고. 아,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초반부터 영 좋지 않은데 우마만. 자, 이것도 디플렉트 나오지 못했지. 디플렉트 방지하려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네. 확인하려고 이 선수는. 어허, 이 버스 스위치도 못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났는데요. 마지막 버스 안 쓰나요 우마만? 어서스 더스트. 이러면 마무리예요. 완벽한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는 포카가 세트스코 3대0으로 우마만을 제압합니다. 포카. 와, 깔끔한 3대0 스코어. 포카 펀치. 네. 아, 그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포카 펀치. 야, 아, 근데 포카 선수가 10대잖아요. 네. 체력은 사실 제일 많고, 사실 이제 풀셋 경기 상관없는데, 약간 멘탈을 흔들 수 있는데, 그걸 흔들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내 턴만 가져가겠다. 아, 대단해요. 예. 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아, 고등학교 네. 1학년생일 텐데, 게다가 이게 타국에서 원정으로 왔잖아요. 아, 대단해요. 아, 대단해요. 예.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저도 기억 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가끔 오락실도 가기도 힘든데 당신은 기억나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나도 되는데 예. 예, 아무튼 포카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다. 아니 이런 무대에서 지금 사실 관객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게다가 보면 와 10대도 저렇게 게임을 잘해? 네. 나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해볼까? 어,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네. 여기도 보면은 20대도 많아요. 당장 시작하십시오. 있는 사람도 많고 예. 본 사람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대부분은 아마 게임 다 사셨겠죠. 그렇죠. 예. 안 사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일단 팬분들도 많이 왔고. 예, 그렇죠. 아, 노래방에 노래 아, 넣어 달라고. 기디기어가 보컬 노래가 많은데. 아,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게임을 그 만들 때 그 또 예, 예. 이제 그 프로듀서인 아, 예, DG 실장 기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온 가족 염원 만나요. 그리고 산악한 화이팅. 어, 어 파우스트 뭔가 LED 본가요 저거? 야 살아 파우스트가 살아있는 파우스트가 그렇죠. 또. 근데 이건 나게 선수 팬일 수도 있어요. 나게 선수 가능하죠. 아 세계 최강 해피 케이아스 산악한 화이팅. 야 근데 이것도 볼카닉 아닌가요? 자 그래요. 아 이거 산악한 아 이거 난리가 났는데. 보자. 이거 왼쪽은 산악한 선수 팬, 오른쪽 고보상의 팬. 예. 또 약해 약간 신경질 벌리고 있는 건데. 서로 나중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산악한 응원이 확실히 많아요. 이곳은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약간 이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약간 응원법인데, 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손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직성을 다 그렸어요. 진짜 우리가 금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디지 기단 사람도 많고 여기서 낙이 또 낙이 응원 사람도 있고, 네. 고보다 응원 사람도 있고 저 뒤에 팜플렛도 뒤집혀져 있고. 자토 상향에. 자토 상향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뭐 디지 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신규 캐릭터에 대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카이나 신 다 있는데 아직 네. 디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기다려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슬레이어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팬분들의 염원이 있었고 나왔습니다. 예. 슬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예, 그렇죠.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디지도 앞으로 나올 만한 여지가 있죠, 충분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호응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슈퍼 토너먼트 2일차 시청하고 계십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종목이고요. 탑8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경기들,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탑8 4경기를 했는데 하나 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관객분들의 호응도 함께하니까 그렇죠. 예, 역시 저희도 재밌게 중계할 수 있고 선수들도 경기할 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길티 기어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많이 방송이나 대회 영상으로 보던 그 선수들을 직접 응원하고 네.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이제 열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가 사실 굉장한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인기를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슬레이어가 발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구작 캐릭터인데 구작 팬들도 많이 이제 슬레이어 돌아왔고 네. 게다가 또 이제 스트라이브에 맞게 또 변형도 됐으니까 재밌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브라켓 보면서 짚어드리죠. 유러스파이널의 나게와 지로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저 라운드 2의 찌보이와 산악한 그리고 고보우와 포카 선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현재 살아남아 있는 선수는 6명이에요. 예. 이게 캐릭터들이 보시면은 거의 다 겹치지 않아요. 정말로 해피케어스 두 명을 제외하고는 네. 자 게다가 이제 고보 선수 같은 아바도 기용해서 이게 또 매치업 따라서도 해피한테 쓸 수도 있고 게다가 뒤에 이제 쯔보이 선수와 산악한 선수의 경기가 또 한국인 있다 보니까 음흠. 가장 많이 이거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를 주목하라. 바로 쯔보이 선수 대 산악한 선수의 경기. 정말 와. 기대되는 경기가 아니, 아닐 둘이, 수가 없겠습니다. 둘이 약간 외형도 좀 비슷해요. 심지어 안경도 비슷한데 약간 좀 이미지가 네.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쯔보이와 산악한 선수의 경기 준비됐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6입니다. 패자조고요. 쯔보이와 산악한 선수의 경기 치프와 해피케이였습니다. 자 산악한 선수에 대한 지금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쯔보이 산악한입니다. 만나보죠. 자 일단 개막을 정말 좋게 시작한 산악한. 네.
던지고 상태. 아 던지. 그래가 이거 주고요. 기동성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어를 좋거든요 상카조든. 네. 보실까? 천중. 잡기. 초반에 막으면 좋은 판단이에요. 서서핀이나 육비가 안 되기 때문에. 베타 블레이드로 쳐내고 있는 지호입니다. 와 로망을 일부러 하다 급습해주고. 네. 다음에 잡아주고. 가마 블레이. 이번에는. 열장 녹쇠까지. 와! 6피에서 바로 히트하기. 정말 1노트. 와, 1노트. 예, 네, 마무리는 안 됐어요. 이거는 계산 밖의 영역이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체력 차이가 너무 심했다. 자, 하지만 당하지 않고 버스트는 아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가능성 있습니다. 네. 자, 커즈는 다시 붙여주고 역가드까지. 자, 막는다 리백이었죠. 쏴주고. 자 이쪽도 포디 아까 3위 선수와 비슷하게 포디를 밀고 크라차크션이 안 걸린데 이건데 네 점프 상당 이거 예측했어요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후의 상황 월브레이크로 만들 수가 있겠죠 선악한 오 자 이거 파생기로 열장으로 네 하지만은 마무리 먼저 쳐냅니다 선악한 펀치로 마무리하면서 라운드 하나씩 가져가는 두 선수입니다 3라운드 확실히 기동체 스킨 좋아요 네 와 분신에서 바로 콤보로 펀치였군요. 네, 버스를 빠졌습니다. 아 이게 원에스 끝자기 엿장에서 어차피 힐거리 다 내봤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루피가 잘 타주했었는데 한 번 더 구성. 월브레이크 시켜주고 있는 찌보이. 자 버스 쳤어요. 오. 어 이런 단타는 기가 막힙니다. 피지컬 좋아요. 자 한 방피 산악한. 치면 죽는데 과연 그 선택을 일단 커즈 주고 역구서 자 탕탕으로 바로 콤보 이어졌는데 자 집중 이후에 월브레이크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사라칸입니다 보디비 쬐고 자 어제 체력을 끈 다음에 구석 한 방 보겠다 이거거든요 네 방어적인 선택 자 근데 총알이 없어 총알 없어요 그래서 한 발 채우고 기본기 아 이게 한 발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착착착 버스로 일단 밀어내고요 자 커즈 아~ 와 후리기 이게 후리기로 지금 라운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찌보이 선수인데 결과적으로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와 이거 다 할 거라 사나카 선수는 예상 못한 거군요. 네. 어 여장 천종. 기습잡기 또 나오고 흔들립니다. 이제 슬슬 이연속 잡기. 세 번은 안 잡겠죠 사람이라면. 보이실까? 그래서 포디치카 한번 해서 멀게 해고 퍼즈 붙이는 이런 전략 좋은데. 와, 더 심히. 와, 이거 붙을 수 있나, 사나칸?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와, 아, 버스까지. 이번 잘 쳤어요. 이번 잘 쳤어요. 네. 자, 커즈 안 넣기 때문에 집중선이 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잡기를 풀어주고요. 서서피 대공. 빠릅니다. 보정 많이 먹었어요. 보정 많이 먹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어차피 이제 스치면 죽는 피라서 과연 그의 선택을. 버스트 막아주고 잘 막았는데 아하. 그러나 알파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퍼펙트 라운드 가져가고 있는 찌보이예요 아뎀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와 후리기 카운터 위험한데요 이건 ES 노린 개막이고요 네, 상당히 위험한데요 지금 게임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해피케어스는 자신 있다 미니가 찌보이 네 뿌려주고 자 일단 그냥 찍기 오! 오! 정말 크게 노렸어요 이거는 버스 안 쓴 투보이 이거 진짜 아프군요? 월브레이크 시켜주고 있는 사라칸입니다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석라나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참석 쓰고 와! 아 이것 때문에 백텐션이 때문에 무조건 쓸 것 같다는 건데 여기서 로망을 쓸지 아니면 소상 붙지 로망 쓰네요 로망 쓰고 이러면 버스하죠 버스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집중 네 집중 일단 들어가고 와.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사라칸입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이겼기 때문에 여기도 방심하면 안 돼요 버스 방지기 때문에 최종 주타 버스 방지 네 보증 가득이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했어요 이것도 반대로 잘 굴렀어요 제발 쏘고 쏘고 자 이거는 월구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 발 한 발 다시 또 채워주고 여섯 발로 이러면 월브레이크겠죠? 자, 이 다음에 총으로만 이제 셋업은 못하지만은 그렇죠, 다시 빼고 달려면 탕탕탕! 버스! 아, 버스! 또 상관 안 되죠? 네 아하! 착지 딜레이! 이건 버스트를 완벽하게 읽었던 사나칸의 승리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자, 2라운드 마지막 위험했죠 그래도 마지막 3라운드 따라왔어요 자, 찌보이와 사나칸의 대결은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 네 번째 세트로 향합니다 여기가 분기점인데 먼저 선턴 커즈 이제 급할 거 없어요
그 상대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배탈 한 번, 오! 아, 이거 좋았는데. 약간 아사사이드 버스트. 네. 버스티 한 발 쳐놓고 있고요. 열장 녹색까지 구석으로 몰고 있는 치고이. 다시 한번 버스트 이후의 상황. 안전에 또 UH 사나요? 그렇죠. 네. 이걸로 충분한 데미지기 때문에 아직 한 발의 총알이 가속 있는데 마무리. 치고이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2라운드. 오, 혹시 이제 ES 쓰지 마라. 기본이 내가 앞선다 이건데 부르게 못 막아요. 오, 이번엔 막고. 네. 끝까지 막을 수 없긴 하거든요. 관성인 KD. 팀원 선수의 파웨인데 잡기. 이제 굳었으니까 또 잡아주고. 자, 디플렉트. 와. 확인 잘해주고 있어요. 열장 녹색 캔슬. 그리고 월브레이크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찌보이고요. 자, 이번 정가드. 방어적인 선택. 아, 이거는 역가드 자리 바꾸지 않고 미리 누른 건데 너무 딜레이였어요. 과연 이게 역전할 수 있나요? 아, 어려웠습니다. 찌보이 선수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거리를 확실히 좁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단 타이밍에 관전 EKD, 이게 치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요주해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이게 싸든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해피 케이아스 결과적으로 거리를 조금 더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와, 둘 다 버스트 한 번에 빼는 거 보세요. 정말 정신없다는 건데 유케이드, 유케이드. 오우. 아, 이건 어떻게 크게 딜려하다가 잘못 반응했죠? 맞습니다. 컨텀 미스 같아요. 아, 열장 녹색가 너무 무서워요. 파시 텐션 전조. 이거 쳐내려하다가 맞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월브레이크. 빅 데미지를 입고만은 사나칸인데요. 자, 커즈는 만 상태지만은 어렵다. 가뎀 살 수 있어요. 포드 켜야 돼, 포드 켜야 돼요. 가뎀 살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지가 없는데 일단 막았는데. 아, 잡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찌보이의 매치 포인트. 자, 2라운드 상황. 자, 여기서 역전의 실마 찾을 수 있을지 사나칸. 아직 그리 또 좋고, 오, 크게 맞습니다. 던지고. 자, 기회 충분하지 않죠? 청소트로 대신하면 돼요. 네, 이번 라운드는 충분히 좀 분위기를 청소하게 되는 사나칸이에요. 정가도 한번 해주고. 네. 배탈 못하게 원천 봉쇄 해주고. 또 상가네. 아, 이거 그러니까 찌보이 선수의 습관인데 더블점프 상가 아까 여러 번 파이를 보여줬거든요. 이러면 마무리는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브레이크까지 시키면서 마무리 시키고 있는 사나칸이고요. 퍼펙트 라운드 이렇게 쉽게 가져오는 게 있어야죠. 맞습니다. 조금 이제 아차 할 거고 이제 안 쓸 텐데 그럼 점프 주요드가 못 쓰겠죠? 네. 지금 더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나칸 선수라면. 자, 가마 블레이드. 1세대 맞은 것 같고요. 아, 뻔한 거 안 맞겠다. 그렇죠, 이렇게 퍼니션 해주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한 번 더 디플렉터 나온다면 또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내밀고 있는 거 찌보이 선수예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해볼 만하다. 자, 버스에 곧 돌아올 거고 여기까지 방어 더 충분히 벌 수 있을지. 황금 버스. 황금 버스 성공해서 괜찮습니다. 자, 게이지도 이제 컨택돼요. 한 번만 뚫는다면 과연 가지고. 자, 이거 근데 정신 게이지랑 지금 다 왔거든요. 잡기. 자, 일단 집중. 한 발. 네, 던지고. 두 발 있고요. 다시 한 번. 아직 살아왔다. 뱉다. 때리지 못했고. 케이브 때문에 체력이 없는데 과연 계속 뱉세. 보니까 집중해요. 예. 자, 디플렉트. 다 썼습니다. 이제 자, 코트. 과연 한 대만. 자, 베타 블레이드 마무리. 찌보이의 승리입니다. 사나칸은 여기까지. 야, 찌보이 선수의 마지막 도박수. 넌 무조건 붙을 것이다, 베타 블레이드. 베타 블레이드 판단 자체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판단이었네. 좋은 판단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나칸 선수가 확실히 그 직후전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찌보이 선수의 파이법이 일단 기동수 있잖아요. 근데 관세 EKD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잘 치니까 네. 또 단발로 만기면세까지 하고 피지컬이 또 뒷받침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찌보이 선수와 사나칸 선수의 경기 한번 만나봤는데 사나칸 선수 정말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 탑8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한국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네. 네. 탑8에 올라와서 2일차까지 한국 선수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일단 관중들도 이거는 명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또 좋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파일을 한 사람이 오면은 더 성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럼 아예 내가 원천 봉쇄하는 다른 방법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후에 사나칸 선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뭐 이번만 하고 마무리 짓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더 기회가 많습니다. 네,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의 산악한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무래도 근데 치프가 해피케이스 상대로 꽤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쵸. 보기에도. 그러니까 해피케이스의 지금 단점이라 한다면은 네. 몰아치다가 결국 총알과 집중 게이지 때문에 한 번은 뒤로 빼야 돼요. 근데 그 턴 잘 붙는 게 또 치프예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자, 고보와 포카 선수의 다음 경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찌무이와 사라칸 선수의 경기는 세트스코어 3-1로 사라칸이 패배를 해서 찌무이 선수가 루저 세미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위너스 파이널은 나게와 지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모두 다 빅매치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경기 몇 개 안 남았는데 와, 이게 진짜 큰 대회에서 봤던 선수들을 한국에서 현지에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하네요. 그것이 바로 슈퍼 토너먼트, 그것이 바로 아크 월드 투어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자, 고보 선수가 과연 어떤 픽을 준비했을지. 자, 고보 그리고 포카 선수를 만나보도록 포카 선수한테도 하겠습니다. 인사하러 가나요? 자, 예. 90도로 아야야 이곳은 동방 예의지국이다. 야, 근데 이런 거면 참 훈훈해요. 네, 고보와 포카 선수 서로 인사 나누고요. 사실 뭐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날 텐데. 아, 그리고 고보는 메달을 달고 올라왔네요. 오, 그렇네요. 네, 파이널리스트 메달인데 메달을 달고 나왔네요. 약간 자격 있다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고. 아, 뭐 충분히 가능 있죠. 자, 과연 오, 자, 자, 고보 선수 아스카 그대로 들고 왔고 포카 선수 설마 브리짓인가요? 아스카. 근데 아스카는 브리짓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어제 좀 해주셨잖아요. 예예. 예. 그럼 해볼 만하다. 와, 정말 브리짓 가나요 포카? 해피케이어스는 아스카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인가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추라 선수가 했다시피 브리짓이 웬만한 픽 상대로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고른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준비한 걸 수 있어요. 고보와 포카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카고요. 고보 선수는 아스카를 골랐고 포카 선수는 해피케이아스를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다가 이번에는 브리짓을 골라왔습니다. 이게 해피케이아스를 안 고른 이유가 왠지 방어턴 때문에. 왜냐면 마법 때문에 한번 가드했을 때 그 탈출 방도가 별로 없잖아요. 버스트밖에. 네. 근데 브리짓은 어느 정도 방도가 있단 말이에요. 무적기도 있고 여차 요유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공중 쪽에 장력이 있다는 건데 과연 그 계산이 맞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카. 자, 고보의 아스카 그리고 포카의 브리짓입니다. 브리짓도 굉장히 인기 캐릭터잖아요? 맞습니다. 브리짓도 굉장히 많고 네. 제가 성능이 지금 괜찮아요. 지금 큐브 잘 지우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데요? 대쉬 EP 하면서 네. 버스 빼는 캐고까지 오? 자, 기본기대 긴 편에 속 파죠. 맞습니다. 자, 하지만 대신에 몸이 약하다. 이런 게 문제인데. 아, 이거 스태프 한번 맞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어가지고. 자, 고압 쪽 일단 가드 해야죠. 네. 다시 웨이브 옵니다. 웨이브. 자, 이거 몸이 약하다 잘하면은 카운터 한번 무적대고 다운되고. 네. 또 오고요. 이번에 어허. 황로마. 자, 페이스 잘 잡고요. 포카. 오, 요요 안 까는 선택지. 자, 기본기로 먼저. 그렇습니다. 구성아 빡. 잘 때렸어요. 하지만은 이런 반반 상황. 월브레이크 시키고 있는 포카입니다. 자원이 많은 그렇죠. 고보 선수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전혀. 일단 쏘고 생각하자. 그다음 또 웨이브 옵니다. 이번에는 순간이도 있는데 과연 쓰는가요? 아, 근데 체력이 좀 많이 달아가지고 생각보다. 가든 생각 노릴 수 있는데 근데 문제 이쪽 다가 체력이 없어요. 포카 선수가 마지막 선택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생명을 담보로 마나를 채우는 거라서 예. 고보 선수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방금 체력이 쭉 떨어지면서 마나를 채웠는데 그 이후에 상황 포카 선수가 파악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마나 코팅이 안 돼서 이제 고보스 아스카도 몸이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역가드였죠? 버스 방지까지 텔레포 잡고. 이거 무슨 콤보인가요? 우와! 마무리 되겠는데요? 착착착착착착착 나는 듀얼리스트다. 자, 근데 예, 이거 습관적으로 이제 고압축 아니야. 이거 먼저 쓴 건데 네. 너무 깔끔한 콤보입니다. 텔레포트로 사실 저 정도 두꺼운 책이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때리면 자리 바꾸면 해도 가능한 거였는데. 네. 자, 빠른 버스. 자, 아직까지 선턴 또 잡고 있습니다. 고보. 오, 이거 노린 건가요? 자, 다시 한번 고압 죽고 작지 않아요 브리지. 아, 작지 딜레이 한번 던져놓습니다. 스태프 왔죠. 이제 한 번은 소강상태 왔어요. 스태프를 자, 이거 갔다. 떨어진 전에
여기 한번 쏘나요?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하단 뭐 더스트 생각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요. 고보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누굴 이긴다. 자, 가운데 딱 큐브라는 벽을 세우면서 박하 선수의 움직임에 봉쇄하는 플레이. 네. 너무 깔끔했고 고보 선수 뭔가 또 예, 고민을 하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포카 선수가 오히려 고민이 많아야 될 시기인데 네. 해피 대신 지금 브이스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피스타치하거나 이제 요요 깔고 싶은데 기회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순수 기본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한 번 더 스텝 붙고 이제 끝날 텐데 50 텐션 채우고요. 나는 듀얼리스트. 자 큐브가 콤보 연결. 와 애드리브 언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졌어도 거의 마무리까지 체력을 줄여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공잡하는 척까지 기다리고 첫사트 그렇죠. 여기 깔아줘. 네. 여긴 가닥이 힘들기 때문에 빠른 판단. 아, 아 이제 텐션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근데 방금도 큐브를 잘 지웠는데 그렇죠. 사실 큐브가 몇 개가 나올지까지 예상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큐브 이제 메트론 두 개까지 단발로 괜찮은데 세 발까지 못 봤거든요. 네. 카드 거기까지 못 봅니다 사실. 맞습니다. 자, 또 이제 텔레포트 있는데 이거 의식했나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버스트! 아마도 또 이제 웨이브 오겠죠? 네, 텔레포트. 웨이브! 와, 정말 잘 지워요! 잘 지우긴 정말 잘 지우네. 복화 선수가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듀얼리스트! 철하락 척척 커닝 페이퍼!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또 이펙트로 네. 가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무난하게 다시 또 피드로 갑니다. 마무리 시키면서 고고가 세트 스코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러면 해피키어스 마지막으로 꺼낼 법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큐브 지우가 그렇죠 바꿔야죠 이거는. 이러면 포카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래 사용하던 해피 케이아스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2세트도 전부 내줬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예요. 자 포카 선수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토너먼트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고보 선수가 그만큼 어려운 상대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고보 선수 좀 평온해요. 네. 평소 하던 해피 오히려 익숙하니까 좋다 이건데 과연 반전 일으킬 수 있을지 3세트. 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힐까? 어떤 식으로 패턴을 짜야 되나? 포카즈 반대를 어떻게 뚫어야 되나? 네. 창과 방패의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보와 포카 선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해피 케이아스로 다시 돌아온 포카고요. 경기 만나보죠. 일단 확실히 브리즈보다 지금 선턴 잘 잡고 있는데 퍼즈가 묻었고요. 이런 식은 좋아. 이런 식은 와 청소대까지 아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리로드. 야 스킬 그것도 한번 막아주고 터지고 어설까지 네 발에 정신집중 게이지가 풀었기 때문에 중중 와 잘 막아요. 하단 오우. 아쉬미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왠지 마무리처럼 보이는데 마나 없어요. 편안한 뻥 마무리. 아 그래도 해피 케이아스 고르고 나서 일단 라운드는 조금 그나마 수월하게 가져가는 포카인데요. 그렇죠. 약간 역시 공격적으로 먼저 턴 잡는 걸 잘하는 건데 네. 우리서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리세 이번에 하단 대세 막히다 가능하죠. 여섯 발 채우고 집중게이지 풀이고 원한 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조고 탕탕탕 포카 분위기 제일 좋아요. 이거 버스트 뺄 준비 해야 됩니다. 고보 선수는 여차하면 가득 집중하다가 한 대 맞는 거 보고 써야 돼요. 자 코트 그렇죠 황금버스. 네. 어! 자 이거 회수 됐나요? 매트로 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이 밑장 빼기 확인했어요. 이거 손 봤어요 마음 쏘는 걸. 포카 선수가 바로 적발했네요. 그만 빼! 지금 만화까지 없기 때문에 총알 두 발인데 한 발! 마무리! 역시 포카는 에픽케이아스를 골랐어야 된다 봅니다. 와 이거 이기했네. 약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꺼낼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아직 모릅니다. 자,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건 고보 선수. 고보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고는 있지만 일단 포카 선수가 방금 경기를 그렇게 가져온 이상 고보 선수도 네. 조금 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음 세트 바로 갑니다. 자 이번 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고보 선수도 아바 정도 어디서 생각할 수 있긴 해요. 네. 자 지워주고 파이어볼 스텝이 있긴 한데 가속속이라서 던지고 자 마나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채우죠? 네. 호흡 깔끔하고 어 공중 웨이브 그렇죠 이거는 각도가 좀 틀어지기 때문에 다 못 지워요. 오 다시 커닝 페이퍼 나는 듀얼리스트 이펙트 가릴 수 있거든요. 이 다음에 더 쓸 수 있는데 과연 아 포카도 왠지 막을 것 같아서 그냥 근처 더 쓰라 안 쓰네요. 네 어 언제 탈출하나 이거 잘 뽑습니다. 근데 멘트 너무 잘 뽑아요.
지금 계속 경직만 준 다음에 말려 죽기를 하고 있어요. 노예복의 역가드. 언제까지 옵니까? 와, 이거 죽어서야만 탈출할 수 있는 구석 패턴이에요. 그렇네요. 덱 빌딩이 너무 잘 됐다. 와, 근데 이거 뽑는 거 봤습니까? 같은 카드 뽑기 위해서 정말 수십 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듀얼리스트죠. 커져 붙여주고 한 번은 자 숨을 쉬면 합니다. 네. 역가드 한번 불러주고 뿌리기 탕. 와, 이거 잘 맞췄네요. 그래도 휴무는 잘 지워지고 있어요. 중간중간. 자, 근데 이거 집중계지 없는 거 알고서 이제 찾죠? 이제 찾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한 장. 아, 근데 이게 카드를 바꿔야 되는 것만 있어가지고. 그쵸? 일단 고압주고 시간 벌기. 예. 아, 시간 벌기가 아니라 데미지도 줬어요? 네. 자, 스태프만 두 개, 한 번 더 경직 주면서 그렇지. 여기서 이거 어떻게? 이거 아직 한 번 남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와, 포카 마지막 더스트를 위한 메트로니언들이 다 막았습니다. 일단은 잘 막았고 본인이 공격탑 포카. 야, 기가 막힌 방어력. 이게 피지컬 조작인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젊어요. 차라리 빵! 어, 마무리. 고모 선수는 모든 마법을 이 더스트 한 방을 위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막히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포카 선수도 해볼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와, 중단공까지 막았고. 자, 여기서 많이 죽어야 돼요. 그쵸? 더스트! 이펙트를 어느 정도 가린 다음에 여기서 왜 안 내려와요? 이제 내려왔어요. 네, 스태프 때문에 안 내려와요. 네, 맞으면서 내려왔어요. 던지고 듀얼리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내가 미래를 봤다. 5스택으로 바꾸긴 했는데 텔레포트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오, 뭐에 맞았나요? 약간 비교 판정을 맞았는데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월브레이크 시키고 생각하자. 갑니다. 기본기 판정 중 아스카는 아니라서 고압축구 밀어내는 선택이에요. 만화 채워줘. 아, 구르기. 어, 이건 자기 이펙트 때문에 안 보였고요. 잡기. 잡아주고. 자, 마지막 한 턴입니다. 자, 이 피로바. 아, 이거 데미지기를 봐야겠는데 이 다음에 웨이브. 아직이에요? 네. 커스 맞았어요. 한 번 더. 와, 이거 건져지나요? 아직? 안 건져고. 안 건져졌고. 마지막 한 턴 싸움. 마지막 한 턴 싸움. 망신다 포카 포인트 땡겨내요. 던지고. 포인트 하나. 아, 마지막에 큐브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엔 고무 선수가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 가져갑니다. 마지막 한 번 끝이야. 아, 지금 뭐 포카 선수 뭐 거의 뭐 저 맞절을 하는데요. 예. 아, 이게 정말 이색적입니다. 한국에 와서 일본 선수 위에서 맞절하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긴 해요. 포카 선수가 약간 DRX 형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이것이 많이.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예절이다. 그러니까 약간 한일 교류를 한 거죠. 네. 아, 근데 이런 거 정말 훈훈하긴 합니다. 동방 예지국의 예절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가는 포카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사실 박빙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또 각 캐릭터를 대표하는 이제 최고봉 아닙니까? 게다가 또 이제 쇼맨십도 있어요. 서로 퍼포먼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재밌었고. 네. 이 다음 경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경기도 역시나 두 선수들의 상당히 치열한 경기 결과가 있었고요. 고보우와 포카 선수의 경기는 결국에 고보우 선수가 승리를 해서 찌보이 선수를 만나러 고보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루저 세미파이널이고요. 찌보이와 고보우 그리고 나게와 지로 선수가 남아있는 이제 4강이 되겠죠? 위너스 파이널. 이제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게와 지로 그리고 찌보이와 고보우 선수. 아마 다음 경기는 나게와 지로 선수의 경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3경기를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아크월드 투어 2024 이번 스포토너먼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게 선수 그리고 지로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우스터와 안지가 우승을 많이 한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두 중 하나라도 우승한다면 그것도 다른 의미로 쾌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게와 지로 그리고 쯔보이와 고부고요. 각자 캐릭터도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 두 캐릭터 사실 과거작에서는 이제 굳이 티어 따진다면 바닥에 있던 캐릭터들은요. 네. 근데 패치를 거듭하고 연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정말 특이 케이스입니다. 몇 년에 걸친. 네. 그렇습니다. 이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죠. 위너스 파이널 나게와 지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게 그리고 지로입니다. 둘이 약간 진짜 우승을 목표로 한 표정이긴 해요. 정말 긴장되고 있고.
자 이제 나게 선수와 이제 지로 선수 같은 경우는 평소 매치업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이제 타워 포함해서 서로 어떻게 할지 알고 있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약간 자기가 이제 이날을 위해서 숨겨 했던 하나가 크게 작용해요. 자, 지금까지 완료됐고요. 네, 준비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버튼 체크 좀 하고요. 그리고 나게와 지로 선수의 위너스 파이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패배한 선수는 루저스 파이널에 가서 일단 루저스 세미파이널의 승자를 기다리게 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파우스트 안지의 대결이고요. 두 선수 모두 일단 일본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많이 이미 만나봤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근데 또 대회는 틀리죠. 대회는 또 이제 5판 3선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준비 단계. 나게 선수의 약간 생각 정리 타임이 있었죠. 나게와 지로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경기 준비 완료됐고요. 파우스트와 안지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파우스트랑 안지가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 많이 갈려요. 네. 안지파랑 파우스트파가. 사실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질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쓰기가 좀 어려운데 그만큼 또 매력이 있는 플레이하거나 볼 때 그런 재미가 있고요. 나게와 지로 위너스 파이널 승리한 선수가 그래도 파이널 갑니다. 경기 만나보죠. 자, 이 경기. 혹시 일단 탐색전 한번 기본 리치로는 파워 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총선 더 시트하기 좋아요. 구석으로 바로 보내고 있는 그러나 구석에 몰리지 않은 지로입니다. 자, 어수섰기 때문에 그네시도 너무 아픕니다. 아, 이게 파우스트가 근성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 반피 상황에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피시로 해도 근성이 왜 이렇게 없나요? 약간 좀 아이템이라든가 니치라든가 이것 좀 오! 한번 버스 방지! 버스! 트럼펫 누구 건가요? 일단은 내 거다! 지로 거, 바로 누구 건가요? 지로 선수 거고요. 네, 다 지로 선수 겁니다. 망치도 한번! 한 대 핀데 오! 두둠새 마무리! 지로의 첫 번째 라운드 승리입니다. 와, 이건 허수아비 예측하고 한 거거든요? 네. 이만큼 준비를 했다. 100톤 쭉, 또 200톤 쭉! 미니 파워! 두둠새 흘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은 그래도 파워 쪽이 좀 많이 갉아먹었어요. 풍신! 자, 이거 진을 딛게 됩니다. 자리 바꾸기요, 자리 바꾸기요. 약간 딜이 많이 됐는데 또 100톤 쭉! 두둠새 잉어! 마무리. 자바우각기. 자, 이러면 중단과 하단 이지 선다고 또 커져할 수 있긴 한데 일단 맞습니다. 지플레이크 이거 터지나요? 네, 가드야죠. 안전 잘했고. 오, 자 이거 내밀다가 깨져버렸죠 로망이. 네. 폭탄 오 이거 자 밀어야죠 많이 잘 밀었어요. 콤보까지 채까지 이건 좋은 판대입니다. 이거는 이후의 상황도 지로 선수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거리 높이 때문에 나 더스트! 야 이거! 버스트! 와! 야! 지로의 승리! 풍신 캔슬 화조풍어 퍼포먼스 기가 막힙니다. 와! 무조건 내밀게 될 것이다. 사실 그 지로 선수가 이런 예측 플레이들을 꽤 많이 보여주는 편이잖아요. 그쵸. 와, 이 화조풍어 기술 여기서 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리치가 긴 만큼 내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네. 잘 놀랐습니다. 자, 이거 두 번의 드림새! 잡기. 내가 아이들 이 무게치 같은 경우는 상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편하죠, 대응하기가. 자, 이것도 늦대응. 잡아주고, 이번에는 뭔가요? 또 잡아주고! 마무리 아닌가요? 지로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라운드 하나 더 가져옵니다. 나그 선수 폼 나쁘지 않았는데 지로 선수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딘세를 이제 잡으려고 대시합을 섞어야 되는데 파워가 빠르진 않단 말이죠. 네. 바운드 시켜주고. 아, 콧보 연계 좋아요. 통신으로 연결해주고 어설트로 월브레이크. 자, 포인트 들어왔는데 또 올라서 잘 막지만 하지만 그래도 안지의 턴. 3까지 이거 버벅 당할까 봐 안 쓴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픕니다 이거. 월브레이크도 되겠죠. 데미지도 많이 주고 지로 선수 파지티브고요. 아, 이거 알았어요. 네. 마무리가 이거 버스트 한번 안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네. 그 뭔가 쓸만한 타이밍들은 굳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안 써가지고 이제 한 라운드는 버린 거긴 하지만은 나 버방로드 절대 안 쓸 거야. 그런 거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트로도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이 선수 이제 언제 버스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지 풍신 차지해버리고.
아 이거 찌른다라고 해서 다 길긴 한데 한 번에 히트가 안 나오거든요? 네. 메테오 그냥 디딤삼이 돼요. 아 메테오가 디딤새를 몇 번을 하나요 이게. 이거 그냥 패딩하면 되기 때문에 파우스 네. 입장에서 기본결에는 또 기본이 막히니까. 아 이거 지로 선수가 너무 강력한데요. 아이러니하게 지로 선수의 운영에 지금 카운터를 막고 있어요. 네. 궁신? 오 자 일단 더스트로. 아 더스트도 막지를 못하고요. 채 돌아오죠. 그러면 마무리입니다. 이러면은 매치 포인트인데요. 와 아, 너무 스무스한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로 선수가 정말 스무스하게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자 이거 진득거리 이제 오케이 아 콤보가 되죠? 네. 와 내밀었어요. 또 아프게 맞고. 어서 드. 자 여기 또 총알 중단을 할지 과연 총알 하다 입으로 보여주게 방위 유도예요? 이러면 와! 야 버스트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로의 완벽한 승리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나게 대합하고 그래도 파이널 가는 것은 지로입니다. 지로 와 이게 퍼펙트 안지로서 오 자 안지한 거죠. 네 정말 좋아하는 지로 선수고요. 관객분들도 정말 많은 환호 보내주셨습니다. 지로 선수의 폼이 정말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낌이 오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면 어 이거 좋게 너무 센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지로 선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로 선수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발매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워리어 토너먼트도 많이 참여를 했었었어요. 대회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한 거라서 굉장합니다. 그랜드 파이널 진출. 그렇습니다. 그 지로 선수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지로 선수의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아직 안 보여준 게. 그렇습니다. 지로 선수의 그랜드 파이널 진출이 있었고요. 역시 안지의 승리를 위해선 이 지로 선수의 승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토너먼트 1차 시청하고 계십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종목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경기가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파이널만 남은 가운데 네. 오늘 이제 쟁쟁한 선수 많다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네네네. 파우스트와 안지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자주 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고부 선수가 있는 거 굉장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스카도 있고 치프도 있고 그리고 안지가 있다. 아, 이게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잘 안 겹쳐요. 그렇습니다. 올라올 때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이제 제작사에서 참고를 하시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아크시스 목스 아시아 지점에서 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스토어도 여시고 그 많은 굿즈들 또 길티기어 굿즈들이 상당히 좀 이쁩니다. 맞습니다. 대회 또 이제 묘미 중 하나가 그 캐릭터 고점으로 했을 때 네. 과연 상성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어떻게 나오는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역시나 뭐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저희가 토너먼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관객분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아 이게 정말 다 충성도 높아요. 이 길티 기어 자체 프랜차이즈에. 그리고 그 뭔가 밝다고 할까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그렇죠. 그 밝고 약간 이게 영화다. 예. 대회 자체 그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듯이 한쪽은 예. 뭐 응원하는 맛도 있고 아, 영화다 어리다고. 영화다. 영.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예예 예. 어리다고. MG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르게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예. 그만 예, 예. 여기서 비슷하게 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뭐 한쪽은 이제 팬을 응원한다든지 혹은 이제 신문 대회 본다든지 네. 뭐 참여한 사람들이 또 그 여기 느껴 다시 또 온다든지 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 확실히 좀 그 나이대가 오도솔 실장 기어 아 솔의 이제 다른 모습 기사단장의 그 시절인데 네. 자 버프 레카 아 이건 전 공감해요. 이거는 랩 유저밖에 공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신 이게 불만사항을 지금 그림 다 그리고 있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좀 바꿔달라. 쓰임새 있게 바꿔달라. 그러니까 자, 대회장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말하고 싶은 그 표출 방식.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경기를 저희가 브라켓을 보면서 한번 만나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로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루저 세미파이널과 루저 스파이널에 선수들이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찌보이와 고보 그리고 나게 지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타포긴 한데 지로 선수만 승자조고 나머지 선수는 전부 다 패자조에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이색적입니다. 안지가 그랜드 파이널에서 밑에 캐릭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안지 원래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는 파우스트, 지프, 그리고 아빠, 아스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찌보이 고보 선수의 경기를 먼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선수들이 아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찌보이 고보 선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보이 그리고 고보 선수입니다. 이제 파이널과 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세미파이널. 자, 찌보이 선수 우여곡절 많은데 정말 잘 올라왔어요. 지금 지프로. 네. 찌보이 그리고 고보고요. 지프와 아스카 카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일단 대결이나 근데 고보 선수가 지금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아스카라지 바로 합니까? 아빠도 왠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과연 그 회사도 어떨지. 물론 이제 지금 숙련도로는 아스카 좋긴 한데 오늘은 아스카로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열악합니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보이와 고보 선수의 루저 세미파이널이고요. 치프와 아스카의 대결입니다. 찌보이 선수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찌보이 선수가 예선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중간인데 허무하게 질 때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고보우의 아스카인데 상당히 좀 어렵겠죠? 이게 벽이 좀 높긴 해요 정말. 네. 그러니까 고보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벽이 다시 한번 쯔보이 선수한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치프 뚫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벽타기 스킬도 있잖아요. 어떻게 넘으려고. 그렇죠. 어떻게 치프는 달려서 뛰어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찌보이와 고보우의 경기 만나보죠. 자 일단 한번 인거 스킬 그라운드. 네. 경주 주고. 자 여기까지는 아스카 스토리예요. 일단 경주 주면서 계속 갈가 먹는데 치프 이거 상황 좋지 않거든요. 자 뒤에 또 이거 스태프로 오늘 많이 나온 전법. 다시 한번 컨디 페이퍼 해주고 어떤 카드 뽑나요? 텔레포터는 무조건 채웁니다. 듀얼리스트 자 장하이고 네. 근접 더스 한번 따거든요. 자 던지고 이거 대미나는 근데 근접지 때문에 네. 해줘. 아직은 마무리가 아닙니다만 거의 가깝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에 생채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고부가 먼저 가져왔고요. 저세 오 후리기 오늘 이거 정말 스페셜로 잘 쓰거든요. 네. 오디션 빼주고 레스 한번 자 물론 이거 입고 있긴 한데 이 캐릭터도 커맨드 잡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타임에 한번 써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 못 쓰고 있죠? 와장창 자 이제 역가는 만화도 지금 딱 끝났어요. 네. 이거 망기면서 루트 그냥 가야죠. 이러면 데미지도 좋고 확실히 데미지 뽑고 네 찌보이도 좋고 보정은 약간 더 좋았다 잘할 생각이었는데 시프도 좋고 더스트 마무리 와 이거 잘했네요. 점프 에지에서 2타에서 1타 캔슬하고 착지 더스트 이거 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찌보이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가면서 서로 세이주키 하나씩 자 기본기 또 쓰지 말라고 해피스케어스의 전에 이은 대박 심리 와 이 캐디 시작하자마자 버스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적기 하나 있었고 네. 중단까지 막기 힘들었죠. 자 이거 한번 컨디페이퍼 한번 안전 확인했죠. 듀얼리스트 자 일단은 까는 선택지 빠른 버스 자 어제 상대는 버스 빠졌으니까 한번 턴 잡으면 나 할만하다. 네 근데 이거 언제 내려오나요? 내려올 때 뭔가 이 선택 깔리지 않을까요? 웨이브 한번 더 오고 계속 옵니다. 역가드 막지 못했어요. 역가드는 아스카밖에 모릅니다. 고압축구 써야죠. 고압축구 이러면은 데미지가 좀 나온대요. 와 계속 민자 한 대 핀데 근데 이거 제압 한번 한 다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주고 가드 때만 좀 노리면 되거든요. 디플렉트 오! 저 부국이야! 이걸! 와 아슬아슬 정말 한끗 차로 붙었습니다. 해볼 수 있다. 6K 이득 해볼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와 이거는 위기입니다. 이거 지금 무적기가 없는데 네. 한번 황로망을 더 가다는 거 보고 써야 되는데 과연 그 선택은 점프!
자, 통마 디플렉트. 디플렉트를 일단 썼어요. 디플렉트 좋진 않아요, 과연. 아, 더스트는 막지 못했습니다. 고봉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 그러니까 찌보이 선수가 아차했을 거야. 아, 이거 내가 디플렉트 써봤자 큰 이득이 아닌데. 어제 내가 다시 붙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약간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요. 고봉 선수도 그렇고 찌보이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게임 자체가 지금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빨리 계산해서 빨리 적응을 시켜야 돼요. 위치 정리해야 되는지 카드 확인해야 되고 만화 채우고 카드 뽑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손발. 네, 버스 다시 한번 더. 노리스 차라라 역시 텔레포타마. 네. 역가드 언제 나올지 쓰지 않아도 되긴 해요, 역가드를. 그렇습니다. 버스 쌍더스 다 막히긴 했었는데 이건 그래도 마무리각을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성이 진짜 좋네요. 여기서 이제 근성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가필박이 오 멋있는 버스. 어? 설마 데그커트. 버스 하나 뺀다면 굉장히 좋은 란드가 될 텐데 리사인? 아, 청동왕 엄청나게 그 대폰. 네, 던지고 포디 땡겨줘. 아, 근데 이게 예, 마지막 이제 폴디아의 텐션이 없었네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고보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옵니다. 자, 원에스는 그냥 어차피 지니까 그냥 백스텝으로 네. 한번 무마를 하고 다시 한번 더 그 턴 가져갑니다. 어차피 대시해야 되는 건 치프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올브레이크. 와, 이게 피드에서 맞는 동안 원래 고정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 후리기 확인! 역대처 좋아요. 정대시도 막카드 뭐 오류였습니다. 역가드 자리를 계속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고부 선수가 이번 세트도 가져왔습니다. 지부이가 세트 스코어 2대5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부 선수가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이 선수의 지금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부 선수가 너무 역파이를 잘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만나보죠. 간바로 시작. 오, 빠른 버스. 자, 이거 피드드 어떻게든 몰고 가겠다 이건데 네. 붙을 수 있나요? 한번 붙고 던지고 또 역가드. 아, 또 역가드예요. 지금 역가드가 통하니까 계속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맞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긴 하죠. 자, 메트로 계속 가속되면서 또 텐션이 차면 만화가 차고 큰일 났어요. 여기서 내려올 수 있나요? 살아서 내려와요. 살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죽어서 내려오게 생겼어요. 로망까지 쓰면서 지금 보았습니까? 네. 로망 점프 드로우 드로우 이미 여유를 되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봉 선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 경기는 내가 다 잡았다 라는 퍼포먼스인데 네. 아직 끝난 거 아니긴 합니다. 구석입니다. 다시 한번 모바일 브레이크 고부입니다. 자, 테이프 두 개. 하여튼 메트로 먼저 일단 신고 하겠죠. 오, 더스트 끝자락. 드디어 한번 기회. 잘 걸렸죠. 이거 리셋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어세트. 일단 포지티브 벌겠다 했는데 텐션이 근데 좀 많이 모자라요 지금. 충분히 그렇죠. 할 만한 시간을 가질 있게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정대씨 높이에 딱 걸리는데 이거 믿습니다. 좀 타요 이거. 이거 웨이브 이번엔 버스일 수도 아닐 수도. 너무 무섭다. 하단 나와요. 잘 맞고. 네, 돌아요. 어떻게? 네. 절대 못 가요. 이거는 참아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버스. 다이치그 이제 스키야키 그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네. 선호만 해져 있어요. 밀어냈어요. 드로우. 치프, 과연 그 선택은 천종 어떻게 막았나요? 천종 잘 막았는데요. 이것까지 막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보이? 어떻게 지금 펀치가 노리는데 와, 다 막습니다. 천종을 진짜 계속 드디어 리스크 게이지. 아, 미스. 네. 아니 근데 우리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지막 한 번. 간마. 던지고. 야, 이거 역가드. 공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고부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부입니다. 왜 고부가 토너먼트에서 인기가 많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토너먼트의 컨셉은 90도 인사, 100곱 그렇죠. 인사다. 90도 인사. 네, 100곱 인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고부 선수입니다. 그래도 약간 자기 상대했던 사람들을 좀 리스펙트 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고부 선수는 이제 그 연전을 펼쳐야겠죠. 자, 하지만 아직 패자조입니다.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봉 선수의 정말 좋은 경기력 있었고요.
아스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플레이는 거의 완성돼 가깝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서 아닌데 일단 보여야지 따라하죠. 그렇죠. 뭔가 보여야 되는데 네. 약간 보고 있는데 카드가 뭐가 바뀌는지도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만화도 채워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누가 다 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스카는 사실 난이도가 뭐 카드 드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화면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따라하게 되는데 자기는 근데 또 그 고점에 완성도를 보여주는 고보우. 현존하는 아스카 중에 최강 아닐까요? 맞습니다. 고보우 선수가. 물론 한국과 서양에서도 아스카드 유저는 많습니다. 그만큼 포텐시 보여주는데 근데 약간 고보우 선수의 플레이를 처음에 많이 참고했다. 이런 말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플레이하는 그 선구자들을 많이 따라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또 이제 고보우죠. 간단하게 아스카 누구 거 보고 시작하면 돼? 일단 고보. 고보 거 보면 된다. 아 근데 또 문제 있어요. 어? 못 따라하겠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야, 약간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고보와 연결이 되는 연결 다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캐릭터가 중간이 없어요. 이 캐릭터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그렇긴 해 보여요. 네, 개성도 강하고 근데 네. 뭐 이런 캐릭터 하나 있으면 또 이제 보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저는 아크 시스템웍스의 그 뭔가 욕망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모든 정서 좀 담은 캐릭터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의 캐릭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고보우 선수의 모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경기는 나게 선수와 고보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의 지로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로가 그랜드 파이널에서 승자조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루저스 파이널에서 나게 선수와 고보우 선수의 매치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지로를 만나러 갑니다. 자 안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파우스트 대 아스카의 대결. 자 근데 파우스트는 예선전에서 좀 아스카한테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대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나요? 아니 어디가 어디야 어이 최대 기계 승인 컨셉인가요? 아 이번 스포 토너먼트의 컨셉은 대검 인사다.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렇죠. 자 굉장히 좋은 훈훈한 장면. 자 그리고 이제 키체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나게와 고보우입니다.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파우스트와 아스카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어떻게 됐지? 자 파우스트가 뭐 찌른다 그리고 허수아비 등으로 점프 있기도 있고 네. 이제 얼마 방도가 많은데 문제 상대 또 고보 선수라면 약간 어느 정도 앞뒤로 칠 수 있는 피지컬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 줄 수 있을지. 나게와 고보우 선수의 경기 루저스 파이널이에요. 그랜드 파이널로 가는 경기 어떤 선수가 지로를 만나러 갈 수 있을지요. 이번 세 개의 세트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우스트와 아스카의 대결이에요. 나게 그리고 고보우입니다. 자 나게 선수 파우스트의 희망 오늘 볼 수 있을지. 일단은 나게 선수도 그렇고 고보우 선수도 그렇고 뭔가를 뽑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아이템이냐 나의 카드냐 그렇죠. 서로의 약간 겹치는 그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험을 개시한다. 과연 누가 더 사기 잘 칠지. 뭘 개시한다고요? 아 그리고 길티기아 스트라이브가 기가 막힌 게 이 한글 더빙입니다. 그렇죠. 더빙이기 때문에 좀 약간 친숙함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만나볼까요? 나게와 고무입니다. 와 바로 점프 있기로 마법깎기로 공격적으로 갑니다. 나게 네. 오 이거 빠른 버스 많이 쓰니까 자 이거 공작 팔리다 미스. 자 버스트 빠졌습니다. 고부 와우 잘 쥐어요. 자 근데 여기 백스타임 좀 한 번씩 막긴 하죠. 네 지워주고 못 지운 건 점프 가드. 자 스텝 깔려버렸고 텔레포트 남아있습니다. 나게 이러면은 또 골치 아프죠. 와 이거 근성치 낮다 했죠. 몸이 진짜 얇아서 아픕니다. 흔들흔들 자 텔레포트 있어요. 밀어내고 자 근데 허사비 잘 쓰는 나게 선수라서 어제 대처를 할 수 있긴 한데 네 드로우 진짜 못하게 만들었죠. 오! 이거 잘 줬죠. 와 웨이브 설치한 거 보자마자 커트. 이 다음에 뭔가요? 바나나? 일단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번 채워주고 미니파워! 미니파워 나왔어요. 와 잘 피했어요. 아직 건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나 미니 파우의 힘은 네. 필요 없다.
내가 한다 나게 승리입니다. 와 고보 선수의 대응도 정말 좋았는데 악착같이 잘 붙었습니다. 네. 자 오케이 오늘 버저 좀 허무하게 빠지고 있긴 하죠. 네. 다시 한 번 더 마나 채우고 약간 딜레이 타이밍 또 마나 채우고 자 채 좀 많이 소진되긴 했어요. 자 좀 위기 상황. 오 자 이거 히트 다시 한번 역전되고 사랑 어디 가나요? 이게 원한 거 아니었었는데 약간 사고 듀얼리스트 들어 착착착착 차라 아 일단 메트론으로 그러니까 밀어냅니다. 예, 충분히 메트론하고 메트론 3개 드리플 그러나 나도 밀어낼 수 있다. 자 좀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한 번 더 써주고 큐브 던지고 던지고 아 이건 안 통해요. 호소함이 네. 이렇게 똑같이 쓰는 낙의 선수라서 뭘 할지 안다 그 심리 아는 거거든요. 어 이번에도 어 서드까지 또 서드 해도 돼요. 오 메테오 와 지금 메테오 전... 나왔거든요. 지금 삼지상대 뱉으면 됩니다. 네 뱉고 메테오 우와 자 그러나 잘 맞고 헌호 대 좋았어요. 자, 아직까지 마무리 아닙니다. 한 대 맞으면 죽는 빛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하단 다시 한번 던지고 어 점프 힘들지 자 스태프 커지시다 고보우의 라운드 승리 일단 따라가주고 있는 고보우입니다. 와 딱 힐끗 차였죠. 아이템 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찌른다 하필 끝자락 안 맞았고요 만 타임이었지만 웨이브 가지고 어 이건 약간 연속받은 느낌. 다시 한번 또 그 웨이브가 옵니다. 또 와요. 또 채우나요 설마? 척척척. 내가 필요한 걸로 바꾼다. 와 몇 개가 깔리나요? 여기서 제압 한번 써도 되긴 해요. 네. 그저서. 아 영원히 깔릴 것 같은데. 이거 내려올 수 있나요? 이거 내려오긴 하겠죠. 네. 죽어서 내려오나요? 아니야 이게 게이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빈사 직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코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연옥년. 로마. 한가방으로 밀어주고 있는. 고보. 이거 이렇게만 갈가먹으면 그렇죠. 야, 답이 없다 이거죠. 고보 선수가 여전히 큐브들을 이용한 마법으로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나게 선수 점프 있게 지금 모션을 하려고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선택지 나온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우고 한 번 턴을 잡아야 내가 기회가 있다. 그런 계산이었죠. 그렇습니다. 나게 선수도 충분히 대응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고보 선수의 드로우가 더 빨랐다. 그렇죠. 손이 너무 빨라요 지금. 네. 물론 지금 이제 텔레포트는 안 통하는 거 보여준 것만 해도 쾌건데 어 미니파우? 자 이거 청소도 하기 전에 아이템 정말 좋게 나옵니다. 네 레드 언제 뱉냐가 문제인데 좋은 위치 나와야 돼요. 자 이러다 미니파우 소화되지 않을까요? 자 점프기 와 직관담 AP? 자 이번에는 어떤 다시 한번 웨이브 깔려요. 코바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또 역가드 아 반대에서 나왔어요. 와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언제 내려오나요? 너무 편한데 공중에서 못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편안한데요. 에어 침대인가요? 이게 파워도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사실 편안해 보이진 않았어요. 퉁퉁 튕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야 명강응이 합니다. 네. 던지고 자 찐드 타임이 틀렸고 다시 한 번 더. 오, 버스 뺀 거 충분합니다. 네. 근데 오, 잘 지웠어. 그냥 이런 식이 되거든요, 연옥년. 맞습니다. 폭탄까지, 마우깎기. 폭탄 터뜨리고. 터뜨리나요? 그렇죠. 오. 불이 붙었죠? 근데 이런 타이밍이 또 엇갈리게 되는데. 약간 애매해졌네요. 여기. 아하. 자, 이거 대포 중 해주고요. 아, 또. 덱을 바꾼다. 왜 정가드? 웨이브. 한 번 더 또 올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더 타운 학원이에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못 찾겠다. 맞진 않았는데 더 네. 이상은 안 되겠다. 사실 더 충분히 안 되긴 했어요. 자, 이번에 그레스. 이거 마우카키 대고 한 번. 아, 미니 파워까지. 자, 이러면 굉장히 아플 텐데요. 어디가? 진짜 정강이 한 번. 깔끔 마무리. 마무리 시키면서 나게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3라운드. 이거 자 무적기 있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네. 나선들 지켰겠죠. 아직 하나 안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또 대 보충해주고 손이 안 보여요. 가운데 앞에서 그러니까 점프 이렇게 상원에 밖에서 지금 마법 깔고 있는데 다 대 보충했단 말이죠. 많아라. 안다요, 안다요. 절대 사거리 이것도 언제 내려오나요? 죽어 내려오나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지금 활처럼 휘었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계속 세 번 돌았거든요. 경쟁심이란. 자, 이렇게 고보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지금 한 번 뜨면 마무리가 돼서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석체가 낮기 때문에 네. 절반 체력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또 고보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이기 때문에 이대로 붙이기가 가능한 지점이에요. 이거 이제 위험한데 과연 나게 선수 어떻게 타게 할지. 자, 미션. 네, 나게와 고보우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오, 드디어 한번 찌른다. 네. 자, 하지만 버스트로 영리하게 잘 피했고요. 자, 피나시 한번. 자, 이번에는 아까 비슷하게 한번 강화시켜주고 또 깔립니다. 다행히 역할도 안 맞아요. 네. 오, 역공? 그렇죠, 앞피 한번 나온다 했죠, 고보우 선수라면. 다시 한번 메트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해도 돼요. 어, 저 옷도 부서 갈 거예요 이게. 네, 버스트 괜찮아. 또 언제 내려와죠? 너무 편한 에어침들. 고압 주고 써도 되긴 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아, 역, 다시 한번 나는 듀얼리스트다. 듀얼을 시작하지. 끝까지 그렇죠. 이렇게 큐브로 밀고 앞으로 올라준다 한번 해야죠, 그죠? 네. 터트려야. 어떻게? 이렇게 터졌고. 아, 근데 마나 너무 많습니다. 아픈 게 안 맞아요. 트럼펫 아니었나요, 방금? 지금 뭔가 그런데 맵이 바뀌면은 또 네. 이게 2월이 안 됩니다. 아하. 다시 돌려줘. 어. 와! 대시잡기. 마무리 시키겠죠. 이렇게 되면은 나게 선수도 라운드를 하나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첫 라운드 기분 좋게 스타트하는 나게. 중력공 있어요. 세트는 여전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고보우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슬슬 근데 이제 메트로는 지우기 힘들죠. 지금 네. 덫에 쓸렸고 어서드. 와, 이거 피드에서 끝날 수 있어요. 또 버스가 여기서 가다고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고보의 구치기를 다시 한번 덫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면 나기 선수 그러면 못 할 텐데. 과연 웨이브 터스티 마무리 고보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고봉 선수가 상당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 나게 선수가 이렇다 타겟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3라운드 위에서 버스 아꼈지만은 이 버스가 유용한 일을 할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쏘면서 뭐 지금 계속 그 덱 바꾸면서 네, 마나 채웠고 네, 마나 채우고 드로우하고 지금 쏘고 다시 네. 드로우하고 뒤로 빼면서 장작시 하는 여유 있고 또 맞아버려도 키가 야, 커요 버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것도 죽어서 내려오겠는데 이러다가 편하네요 편하네요. 근데 당연히 월백 고정. 네. 문제는 또 여기서 50텐즈밖에 믿을 게 없는데 이 세트 고정에서 한 번 하지 던지고 가스트! 이대로면 마무리겠죠. 세트 스코어 3대 0 고보우 선수가 승리하면서 그랜드 파이널에 가는 건 고보우입니다. 야, 이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결국 뭔가를 하긴 했어야 했어요. 뭔가 무적기라든가 끊어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고보우 선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계 아스카구나. 그렇죠. 와, 그만큼 포텐셜 많이 보여줬고 예. 지금 고보우 선수가 패드조에서 정말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광의 도가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상계 아스카고 고보우 선수가 보여주는 아스카 플레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뭐 버튼만 하면 약간 요런 버튼만 누르면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돼. 아닙니다. 그날 딸깍딸깍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누르면서 레버도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굉장히 조작은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느 정도 조작 난이도에서 발안수를 좀 맞춰가고 있다. 야, 좌뇌운에 네. 두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캐릭터고 약간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보우 선수가 잘하는 거고 물론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데 네. 그런 효과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격투 게임 캐릭터 중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약간 좀 겁을 주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기대 슬랩 자체는 굉장히 이제 MZ세대 맞게 굉장히 친숙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는 스포터노머트 길드기어 스트라이브 종목입니다. 그래도 파이널 지로 선수와 고보우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고 지로 선수는 3개 세트를 가져가면 우승이고요. 고보우 선수는 총 6개 세트, 3개 세트를 먼저 가져와서 브라켓 리셋을 하고 그리고 3개 세트를 더 가져와야 지로 선수를 이기고 오늘 우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보우 선수 사실 우승 경력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안지 선수가 아니죠. 지로 선수. 네. 안지로. 예, 안지로. 자, 이 지로 선수가 과연 이번에 안지로 과연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또 상대가 또 아스카잖아요. 아스카면 굉장히 이게 힘든 매치업 중 하나인데. 네. 이 오늘 드림새를 과연 공략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로 선수와 고보 선수의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 있는 상황. 아마 안지와 아스카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두 선수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 요 챔피언 트로피를 어떤 선수가 들어올릴 것인가? 슈퍼 토너먼트 아크월드 투어 2024 골드 포인트가 걸려 있는 토너먼트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 그랜드 파이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그 포인트가 예. 아크월드 투어 포인트가 1위와 2위와 격차가 상당해요. 그렇죠. 1위가 이제 100점 포인트인데 밑에도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는 100포인트라서 그만큼 약간 1등 하라는 좀 약간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그런 식의 체계죠.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있는 슈퍼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종목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이 어떤 선수들인지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지로와 고보입니다. 아, 마지막 여정. 안지와 아스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보 선수 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데 아직 지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연전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관리를 근데 할 수 있는 선수긴 해요. 워낙 토너먼트 경험이 많긴 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슈퍼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그랜드 파이널 지로와 고보의 그랜드 파이널 여러분의 박수 한숨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지로와 고보의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자, 먼저 아까랑 비슷한 양상 나오고 있죠, 지금 아스카. 네. 자, 그리고 여기 드림새 한 번. 네, 두 번째 큐부터는 한번 가디건지 있긴 해요. 던져주고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끝거리 가디시키다. 드디어 한번 히트해주고. 여기도 편하네요. 에어치대요. 근데 지로도 못 내려오는데요? 와, 그렇죠. 무게가 동일한가 봅니다. 안 내려와줘요. 안 내려와요. 근데 근성체도 높긴 한데. 그렇죠. 축구. 안지라서 살아요, 안지라. 파우더 다는 건. 똑같이 위에 있는데 뭐 하드폭 하지만 이건 야 방도가 있죠. 이미 알고 있었죠. 중간부터는 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데뷔지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고보 선수 어떤 선수를 상대해도 상대를 공중에 놓고 지금 도와주질 않네요. 그렇죠. 한번 기회였을 때 자 이거 자기도 헷갈렸어요. 종이 저기지. 자, 한 번에 매트로 막을 수 있어도 두 번째는 사실 가드 경지. 네. 빈대가 의미가 없어지죠. 던집니다. 와, 이거 육신! 나쁘지 않은 파이였는데 아직 한 번 더. 와, 오케이를 컷했지만은 다시 한 번 치는 편안합니다, 에어침대. 던지고. 더 산다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지로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지는데요. 자, 고축구!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는 고보 선수가 먼저 가져옵니다. 와, 오히려 예. 닿을 만한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안지가 닿을 수가 없죠. 더 힘들어 보여요, 파우스보다. 그리고 지금 슬슬 선수들이 피곤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침대에 누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지금 돌고 싶다는 내적 표현인데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괴롭긴 하지만 가야 돼요. 자, 이게 여기 잘 못 지워요, 안지는 결국. 림새 써야 돼요. 자, 모든 시도를 해봤죠. 앞피도 해보고 2피도 해보고 풍신 진도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은 약간 중간에 하자가 있습니다. 한번 비는 타이밍이 있어요. 편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월브레이크 고부입니다. 벽도 편하긴 하지만은 잡아주고 야. 이거는 지금 100% 고부 게임인데 그러게요. 이상하게 지로 선수가 갑자기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황금버스터 허용했고 안지가 어느 정도 붙을락 말락하는 거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지금 아예 못 붙는 거리잖아요. 지금 근데 드림새가 힘을 거의 못 쓰고 있어서 한번 근데 웨이브 한번 가드해야지. 드림새 한번 네, 세 번! 이야! 붙었습니다. 6번의 두드림 기가 막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림새가 올라 중단까지 기가 막힙니다. 텐저 다 찼죠. 채 써야죠 이거는. 쓰면서 데미지 충분히 마나 없는 상태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안지죠. 지로 선수도 라운드를 하나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딱 한 번 붙었을 때의 포텐셜. 네. 빈커트 딱 한 번 붙으면 돼요.
아까 저 EP HS에 되고 지금 정대시 한번 오! 이거 우리가 텔레포트 했기 때문에 앞이을 이겼는데 그렇습니다 자리 바꾸나요? 어, 반대로 아 용은 약간 예측되면 타이밍이었는데 살짝 보시겠습니다 듀얼리스트 이번에 뭔가요? 아 그래도 웨이브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스트 아 왠지 그런 것 같아 고보 선수라면 근데 더스트를 잘 막는 선수들이 꽤 있었어서 그쵸 어, 뒤에서 나오고 스태프 드림새 드림새가 통하진 아, 않아요 이거 드림새 못 씁니다 여기서 한번 쓸 수 있지만은 네. 거리가 아, 이 멀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포인트 당겨야 되는데 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날아오는 게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나는 듀얼리스트다 전학 작작 메트론만 깔면 됩니다 포디 아, 웨이브를 막을 수 없다 고보우의 두 세트 선취인데요 지금 포이딘을 떼버렸습니다. 대시가드를 하려 했던 것 같은데 리스트에 추가. 지금 위기에요 고보 아 지로 자 이렇게 고보 선수가 두 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버스는 빨리 빼긴 합니다 근데 네. 이건 개막 때 얘기고 중간에 고보 선수가 운영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오케이 건져주기 와 이거 지로 선수의 전매트 거였는데 또 기가 막힌 점프가드 다다이트인데도 직가를 드림새 드디어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마나 코팅 최대한 벗기고 네 이제 마부터 못 쓰는 단계죠 어 더스 뭔가요 더스 맞죠 자 이거는 디플렉트 쓸려했던 것 같은데 좀 큰 미스 났죠 이거 그렇습니다 더스 이번에는 지로 선수가 가져오는군요 근데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조작 미스가 날만한 타이밍입니다 네 잘 붙었고 어 착착 여기까지 동지 때문에 잘 이어지고요 한번 눕히고 여기서 한번 고민했죠 대시가다가 지금 가만히 멈춰있습니다 프레임이 멈춘 게 아니에요 게임 멈춘 게 아닙니다 네 자 딥즈 선디 아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요 마무리 지으면서 고보 선수가 브라켓이세 포인트입니다 야 안전하게 PP 커트까지 삼랐는데 여기서 파생 안 되거든요. 이거 스태프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홍 어디 가나요? 네. 막았어요. 아 이것도 웨이브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고요. 들어 던지고 큐브 큐브. 오케이도 이게 메터 층이 맞아야 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날릴 아, 건가요? 이거 동시스다가 또.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또 메이브 또 막아야 되고 마무리하면서 슈퍼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그랜드 파이널에서 고보우가 지로장 들어 브라켓 리셋! 브라켓 리셋까지 만드는 고보우 선수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요. 3대 0의 스코어로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지로 선수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네 붙어야 되는데 기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안지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지로인데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패배한 건 아니긴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거든요 약간 버스 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붙는 판단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3개 세트를 가져가는 선수가 우승 차지합니다 만나보죠 자 일단은 이제 가다 가는데 가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스카는 텐션이 차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옵니다 지옥의 구간 오 드림새 한번 아 드림새가 자 그래도 이건 역구석 한번 턴 잡았기 때문에 네 통해야 되는데 지우고 드림새 나는 듀얼리스트 카드 촥촥 뽑아주고 네. 다시 한번 그 상황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카드 막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한번 엑스 카운터 오 유유 할만하죠 채까지 안주가 잘 섰습니다 이거는 거리 좀 애매했기 때문에 와 넣어주면서 일단 이후의 상황 그대스로 여기서 한번 로마까지 잡기 야 지로 선수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임으로 하기 전에 잡기까지 네. 이런 라운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를 속일 만한 패턴은 정말 많은데 붙어야 말이죠 네 도대체 점프가다 하지 말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 위험한 타이밍 어. 앞에 상단시죠 여기 지금 한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 빠른 속도의 스태프 웨이브인데 와 둘 다 언제 찼습니까 나는 듀얼리스트 착착 차라락 착 끝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스태프 앞에 깔려있어가지고 뭐 왔다갔다 네, 자체 당하고 여기 또 한번 눈은 가려집니다 야야야야 이거 아, 이거 내밀면 안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더 편안하게
역가득. 아 이거 어떻게 막아요? 힘들어요. 자 이거는 아~ 텐션이 또 찼어요. 화전풍을 한번 나오네. 화전풍을. 화전풍을. 화전풍을 잡기. 백스텝. 버스텝. 야 이번에는 가져오겠군요 지로. 아 근데 이거는 지로가 두수 읽었습니다. 오히려 화전풍을 뻔했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뭔가 쓰겠지 로망 같은 걸. 그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지로 선수도 이렇게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셋 이후에는 뭔가 화들짝 정신이 들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반대 생각하면 이제 똑같은 자리에 있다. 똑같은 선상이다. 네. 자 1세트 선취했고요. 자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는 두 선수입니다. 자 자신과 참게 보이네. 풍신은 개막에 바로 써줍니다. 공격고. 그러니까 지로 선수 여기 카드가 어떤 건지 거기까지 확인할 겨를이 없어요. 네. 계속 쏴주고 붙긴 해야 되는데 던지고 카드 대기 바닥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편안해요. 이것도 죽어서 내려오겠는데요. 아 근데 이거 안지라서 죽어서 내려오진 않아요. 네. 반시체로 됩니다. 반시체로 거의 뭐 죽은 거 아닌가요? 아 이러면 죽었죠. 이러면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보다 한 3초 늦게 죽어요. 그러네요. 네. 그 3초의 생존 시간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3초도 벌 수 있다는 점. 네. 계속 멀리 보입니다. 뒤에서 한번 나와야죠. 아 근데 이거 타이밍 안 좋았어요. 큐브를 봤어야 되는데. 야구. 근데 어떤 걸 매트로 쏠지는 순전히 고보 선수의 마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드리냐. 이거 알아야 되는데 드린데도. 카드를 또 덱을 또 정돌했어요. 와 아까 그 상황. 아까 그 상황 이러서면 안 돼요. 이러서면 안 돼요. 또 편안합니다. 아주 안지가 편안하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네, 마무리 시키면서 고부가 라운드를 하나 더 가져오면서 또 하나의 세트. 이렇게 되면 지로 선수의 반격이 의지가 약간 꺾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점점 생존 시간 늘어납니다. 이번에 5초를 버텼어요. 아 생존 시간. 네, 다음은 이제 7초 버텨가지고 네. 그 버틴 시간 동안 뭔가 또 이제 타겟책을 마련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길티전 스트라이브가 2초 정도 더 생존을 하면 거기에서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붙을 수도 있으니까 기술이 1초 만에 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대공무제 낚시. 아, 근데 황금 버튼을 허용. 큽니다. 버스트 2시 지금까지 빠르게 써본 건데 나름대로 듀얼리스트 하지만 닿지 않았고 편안하게. 아 이건 뜨거운 건데 버스트. 와 이거 한번 미스났지만 그건 나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 여제 고보 선수의 편이고. 야 이거 카드도 너무 잘 뽑아가지고 2시 차지까지 해봤지만 이번에 뭔가요. 아 이거 드림새를 한번 흘려야 돼 이거는. 네. 어떻게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아,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죽어서 내려와요! 여기에 약간 미스판단 게 점디 한번 흘리는 건 좋지만 저 매트로 느리기 때문에 네. 같이 맞아요. 근데 방법이 없다 이거였죠. 자, 다시 한번 드로우가 지금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들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고보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웨이브 와주고 오히려 느리기 오기 때문에 저게 드림상 힘듭니다. 이제 빨라지고 가속 스태프. 맞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덱을 정렬한다. 철학착. 아 맞아버렸어요. 맞으면 올라가야죠. 아, 이거 근데 안지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텐데 멋있게 둥둥둥 하면서 쓰고 있는데. 네네. 어 드디어 한번 기회 왔어요. 드디어 한번. 드디어 한번 황로마 타이밍 과연 재고 있는. 그렇죠. 고무 풍신으로 들어가주고 있는 지로. 황로마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레스 풍신 버스 언제 쓰나요? 버스! 일단 여기까지는 지로의 턴입니다. 와 이거 한번 아끼는 판단. 월브레이크 시키고 있는 지로. 김새? 드림새 터지고 이러면 마무리 되겠는데요. 고보우의 플레이가 너무 단단하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고보우입니다. 좀 더 평화롭게 지금 연승 수는 없는 건가? 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막바지 경기입니다. 네. 지로 선수는 여기에서 생각 진짜 잘 정리해서 이번 세트 거의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이번 세트 내주는 고부 우승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승부수 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수비자 하단이 결국 이제 말려 죽기 때문에 버스 빠르게 빠지고. 아 이거는 좀 운이 없었네요. 그렇네요. 지나다 올렸기 때문에 버스는 빠르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압축구. 고압축구 일단 날려주고요. 고압축구 대대 돌고 있고요. 아 드림새로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이거 근데 리스크도 메트로 가득 쌓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기회.
데스켄스까지. 와, 데스켄스 뽑아 좀 어려운데 이제 통과하네요. 뽑아주고 나는 듀얼리스트 철학착. 자, 보조 좀 먹었는데 백을 정돌한다. 한 번 더 스니케 이벤트 가다는데 막았군. 탈레포드 다시 탈레포드. 아, 다시 스태프에서 큐브가 돌아왔어요. 이거 노린 겁니다. 뒤로 빠졌던 것 자체가 스스로 자멸하게 기다리고 있던 거거든요. 고부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맞습니다. 자, 텔레포트 한번 있어요. 네. 사용해주고 여기서 이제 한번 가드 시키면 버텼을 텐데 버스 빼고 뒤로는 버스 있어요. 한 번은 버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네. 사이에 버스 타이밍 있었는데요. 엇갈렸고. 한 번 붙습니까? 아, 이거 지금 근데 지로 선수가 체력적인 여유가 너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근성치는 세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더 강해진 게. 야, 이거 잘못 맞은 거 같은데. 그래서 월드브레이크 만약에 고압 축구 코모 된다면. 아, 마무리 맞는데요. 마무리 각을 보고 있는 고모입니다. 고압 축구까지 넣어주면서 마무리. 자, 이렇게 슈퍼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우승은 고! 고! 오! 네, 이렇게 오늘 고부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부 선수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 선수, 저 유소시마시타께도 쇼칸 오실 때ください. 아, 本日 유소시마시타께도 유소시타 쇼칸 について 오실 때ください. 아, 야, 뭐 최고의 기분です. 기분이 엄청 최고입니다. 엄청 최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승했으니까요.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이 나니까 또 아리마스가 쇼칸이 있을 때 유쇼시다 쇼칸이 있을 때 뭐 혹시 나가 시작 하나 시작할 것도 아리마스? 아, 소에스네. 아, 今回 좀또 昨日 컨트롤러とかの トラブルがあったりして, 아, 좀 일시기와 どうなる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 他の 플레이어の方々の 協力によって 무지 타다카이 넣고도가 되기마시다. 엄청히 감사해요. 어제 그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잘할지 좀 걱정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그 다른 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좀 예,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약간 예, 여러분들의 공을 약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승을 혹시 직감한 순간. 나 우승 좀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언제 하셨는지 에, 궁금하네요. 하이. 아, 겨우 유쇼시타 코토니실 때 마 아, 今回 유쇼가 되기를도 오모타 순간가 아르카나토 오모이마스케도 소노 포레요 오모타 슌 시기가 이츠나노카 토 오시에테 이타다케마스 데쇼카. 소데스네. 아사 오키타 토키 니 소노 지분 노 메자메 노 요사 데 조리 오 각신 시마시타. 아, 아사 메자메타 토끼ですか? 에? 아, 아사 메자메타 토끼. 아사 메자메타 토끼.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고보 선수였습니다. 예, 현실에서도 듀얼리스트네요. 자, 그럼 좋습니다. 잠시 대기하셨다가 저희 시상식 때 다시 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 토너먼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모든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토너먼트고요. 많은 선수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데 이 두 선수가 준우승과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승자 시상은 준우승자 우승자 시상은요 메달도 걸어주셨던 우리 아크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의 백수연 지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백수연 지점장님입니다.
네,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지점이 있었기에 저희가 매년 아크월드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먼저 준우승 선수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우승 슈퍼 토너먼트 킬티기어 스트라이브 준우승은요, 지로 지로 선수는 준우승자로 네,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예, 예, 이쪽에 있습니다. 예, 준우승자로 상금 120만원 그리고 아크 월드 투어 포인트 45포인트가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준우승자 지로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지로 선수 잠깐 인터뷰 좀 만나볼까요? 네, 지로 선수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로 선수 인터뷰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로 선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本日の 토너먼트에 대해 조금 쇼캉을 教えて ください. 쇼캉. 네. そうですね. 本当に日本と韓国の人とても強い人ばっかりいて、その人数はもしかしたらそんな多く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すごい厳しいトーナメントだったなと思ってます。인원수는많지는않았을지는모르는데일본도한국도엄청강한분들이많았다고생각합니다많해가지고여러모로좀고생을하신것같아요 아무래도인원자체가많지않았지만상당히좀강력한예, 토너먼트 플레이어들때문에굉장히좀즐거웠다라는말씀 예, 해주셨습니다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고요그러면마지막으로혹시하시고싶은말씀더있으시면은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뭔가이타이것도가싶은것도가다보나가리까니하나씩될것도가あります아そうですね言いたいことといえばやはり大きな大会でアンジで優勝するっていうことがいまだにできていなくて、ちなみに去年とか一昨年ぐらいのフィリピンの大会でもごぼうさんに負けて2位で防がれているので次の大きな大会とかそれこそ韓国の大会とかではもしどんな強い人がいても倒して今度こそ優勝したいと思います지금까지큰대회에서좀안지로우승한적이없었고 저번에필리핀대회에서도고보선수에게져가지고2위가참되셨던것같은데요다음에이제큰대회나한국에서대회가있으면좀즐겁게플레이하고다음에는꼭우승을하고싶습니다네여러분들앞으로가더기대되는안지플레이어지로였습니다여러분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의준우승자지로입니다자그러면오늘의우승자바로모셔보도록하겠습니까여러분누굽니까누굽니까불러보겠습니다고보우고보우선수가오늘길티기어스트라이브우승을차지했고요아크시스템웍스백수현지점장님께서같이또시상을해주실예정입니다네같이들고사진한번찍으시면좋을것같고요네좋습니다여러분다시한번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역시대단한플레이어입니다오늘플레이도대단했고요아좋습니다감사합니다아지점장님감사합니다그러면오늘시상수고해주신백수현지점장님께다시한번여러분들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될까요네제가되겠습니다예점장님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자이렇게우승자고보우선수와혹시못했던얘기가더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고보우선수에게하지못했던얘기를더할수있는시간을저희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어떤얘기가나올지굉장히좀궁금해집니다예간단히하면또직코 PR 에는직하게됐기도마사키오도이해나갔다것도가하나씩하나씩할것도아래봐조금직감을조금뭔가아타이타이という것도됐어요どうしようかな何を話しますか まあ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여러분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예더하실말씀이없었던모양입니다자그러면여기에서길티기어스라이브종목은모두마무리가되었습니다여러분어떻게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즐겁게 중계할 수 있었고 이틀 동안 아쿠월드 투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테켄8 남아있습니다. 테켄8 종목이 ATL 포인트 그리고 e스포츠 월드컵 진출권에다가 TWT 마스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조로 해머더케이 강성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Just give them hell. Feels like I'm 30 feet taller. Turn up, you know you really wanna. Get down and make the world holler. I say just give